X돼 버렸다. 오 마이 갓. 진짜 X됐네. 근데 화가 이 불안한 얘가 맞아봤지? 심지어 쌤, 학원에 근육통약 있어요? 근육통약? 글쎄, 근육통약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통이 걸릴 일이 없거든. 진짜? 야, 어떻게 그렇게 맨날 붙냐? 재능인가? 어제 언니가 침대 뺏어가지고 바벨을 잤는데 바벨에서 자니까 아니 고3에 침대를 뺏어? 개 빠졌네 언니 진짜? 듣고 있나 제이지 아무튼 빨리 하자. 맞지? 됐어. 그럼 여기까지가 된 거야 일단? 여기까지 된 거야? 지울게 일단? 앞에 어떻게 해요? 뭐라고? 괜찮아. 이거는 벌써 이 2, 3학년 6번은 학원 와가지고 한 15번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가 14개야. 그중에 제일 잘한 거 보내주면 돼. 전혀 걱정할 거 없어. 올해만 벌써 5번 했어? 작년에 10번 했고. 맞지? 정말 토할 뻔했어. 자,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한 거야 그러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만렙PM을 다 꺼내보도록 하자. 만렙PM. 자, 만렙PM을 꺼내면 자, 만렙PM을 꺼내면 드디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자, 1번 볼게, 1번. 자, 1번. 자, 1번, 4번, 5번을 풀 건데, 자, 얘기 들어봐. 자, 얘가 확률배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거래. 자, 여기 표로 줬지. 자, 첫 번째 별표. 다시 별표. 자, 별표. 항상 2, 4학년 분포 떴으면은 이 성질 세 가지 계속 기억해야 돼. 말을 해봐. 성질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 0부터 1. 그렇지, 0부터 1까지. 두 번째는? 시그마. 시그마 피는. 그렇지, 그 명심하고. 세 번째는? 각각세서. 그렇지, 각각세서 더 간다. 맞지? 근데 이거는 잘 안 나와. 누나 다 알잖아, 맞지? 이거 안 내고 얘를 제일 많이 낸다고. 그럼 봐봐, 둘이지? 얘네가 확률 아니야? 네. 다 더한 게 몇이다? 1. 그래, 1이다. 그거 쓰라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너 그게 한 번 다 더해볼게. 그럼 얘 더하면 뭐야? 두 개 더하면? 1. 그러니까 A제곱? 괜찮지? 자, 얘랑 얘 더하면? A. 얘 더하면? 2분의 3의 1이 된다. 이렇게. 이게 확률 다 더한 거고 이게 몇이다? 1. 1이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풀면 된다고. 그럼 A 나오겠지? 근데 A가 아마 두 개 나올 거야.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한 개 나올 거야. 둘 중에 뭘까? 플러스. 플러스겠지. 왜? 확률은? 확률이니까. 확률은? 0부터 1.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분명 플러스일 거야. 마이너스가 뜨면 얘가 마이너스가 돼버리지? 안 된다고. 어떻게든지 이해했어? 이해 못했어? 괜찮아. 바보 엄청 열어 거예요. 아니 왜? 자, 방정식 풀어보자 이거. 2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2는? 0, 2, 2, 1, 마이너스 1. 그럼 A 몇이야? 2분의 1랑 마이너스 1이다. 둘 중에 누구라고? 2분의 1. 왜?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는지? 확률의 정의를 어긋난다고. 자, 그래서 성질 세 가지. 되겠어? 성질 세 가지. 성질 세 가지 한 거고, 다음. 다음 거 할게. 봐봐. 4번. 보이지? 자, 얘들아. 자, 이거 뭐야? 6글자. 질량. 확률 질량 함수. 맞지? 이거는 K 대신에 X라고 적었네. 맞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 기억나지? 다시 별표. 함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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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표로 바꾸는 거야. 그렇지. 함수는 표로 바꾸는 거야, 그냥. 알겠어? 약속했던 거 지켜. 자, 함수 표로 바꿀게. 자, 표로 바꾸자. 말해. 표로 바꿀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고 그랬어? 제일 먼저.
X. 그렇지, X 찾기. 자, 해서 봐봐, 표 만들자. 자,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자, X가 있거든. 자, X 받을 수 있는 거 누구? 마이너스 1, 1. 그렇지, 너무 잘했네. 이렇게 보이지? 그럼 이제 그때의 확률을 구하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이거래. 맞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은 게 확률인데, 확률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자. 그럼 뭐야? 11분의 1. K 플러스? 11분의 1. 11분의 1 된다. 맞지? 그냥 넣으면 돼. 함수야. X가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함수다. 다음. 마이너스 1일 때? K 플러스. 그렇지, 이러면 된다고, 이렇게. 0을 넣으면? K. K, 그렇지. 1을 넣으면? K. 11분의 1. 2를 넣으면? K. 응. 11분의 1. 그렇지. 말해. 이거 다 합친 게 몇이 돼야 돼? 1. 끝났네? 할 수 있겠지? 다 더한 게 1이 하면 된다. 자, 별표. 함수는 표 바꾸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X 먼저 찾기. 약속. 자, 다음 거 봅시다. 존나 쉬워. 자, 5번 갈게요, 5번.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나왔어? 발령, 확률, 진량함수. 그렇지, 진량함수 나왔지? 다시 별표 치고 함수를 표로 바꾸기. 그렇지. 됐지? 시작할게. 자, 표를 바꿨어, 이렇게. 자, 표를 바꿨어. 자, X가 이렇게 있어. 될 수 있는 거. 0, 1, 2, 땡땡땡. 99. 설마 다 쓰라는 건 아니겠지? 맞아, 아니야. 합이 몇이야, 무조건? 1. 1 되는 거고. 이제 적을게. 자, 0일 때의 확률은 X에 뭐 넣으면 돼? 0. 0이면 되지? 그래서 6분의 K라고 쓰면 지옥 가는 거야. 알겠지? 자, 봐봐. 기억나? 당연히 기억 안 날 거야. 자, 나올 때마다 공부하는 거 알겠지? 식다르기. 자, 식다르기. 전개? 식다르기. 저거 보고 생각나는 거 있어? 저 식 보고 생각나는 거? 힌트. 힌트! 부. 부분분수 명식. 부분분수. 아니, 더 나을 수도 있어. 맞지? 중복적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야, 맞지? 부가 뜨자마자 부정관종식이라니. 그래, 좋아, 맞지? 그래야지, 왜 공부를. 다시, 자, 얘들아. 네가 이렇게 분모가 두수의 곱으로 돼 있다면 항상 부분분수를 무조건 미친다. 알겠어? 봐봐. 그러니까 나는 네가 분모가 두수의 곱으로 돼 있는 거 보자마자 일단 무조건 부분분수를 의심한 거야. 너는 그냥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야. 알겠지? 분모가 두수의 곱, 부분분수 의심. 다시, 자, 부분분수 어떻게 찍는지 해보자. D에서 앞에 거 빼라고, 그냥. B에서 A를 빼고, 분의 1을 붙여. 그러면, A분의 1과 B분의 1로 찢을 수 있어. 부분으로 찢을 수 있어. 이 작업을 해보자. 알겠지? 분모가 두수의 곱, 부분분수 의심. 다음. 해서 저기 예시가 있지. 저 예시 한번 해볼게. X 플러스 2, X 플러스 3분의 K라고 이렇게 적혀있어. 이렇게 얘를 찢어볼게. 얘들아, K 무시. K 무시. K는 그냥 앞에 땡기고 얘만 찢어. 알겠지? 뭐 분자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쫄지 마. 그냥 얘만 하면 돼. 얘만 할게. D에서 앞에 거 빼면 뭐야? 1이야. 아, 1분의 1이라고, 1분의 1. 안 써도 된다고. 이렇게 내가 뒤에서 앞에 거 빼준 걸 써주면 얘네를 뭐 할 수 있다? 찍을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어? 이거야? 이렇게 찢어야 된다고. 그럼 준비 완료. 함수 구했어, 내가 함수. 0 넣을게. 0 넣어봐. 뭐가 돼? 이건 무시하지, 알겠지?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맞지? 근데 앞에 뭐가 있어? K. K가 있지? 그래서 봐봐. K. 여기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 이렇게 있는 거야. 괜찮지? 그리고 얘 봐봐. 얘 봐봐. 여기 있을 때 해줄게. 1 넣어봐. K. 어,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여기서 반. 뭐 넣어? 2 넣는 거야? 2 넣으면? K. 4분의 1 빼기 5분의 1. 알겠지? 다음 얘. 얘 가자 이거. K에다가 99 넣으면? 101분의 1 빼기 102분의 1 이렇게 된다. 괜찮겠어? 여기까지 온다고 여기까지? 이거 다 자, 표 만들었지? 그럼 이제 뭐 써야 돼? 뭐예요? 그렇지, 성질 세 가지 이거 쓰자고. 다 더할게. 더하면 뭐야? 없어져요. 뭐가 돼? 두 글자로. 그러니까 소가 된다 그러지? 소가 된다고 이게. 부분분수 왜 나오냐면 소거 때문에 나오는 거야. 얘가 얘 두 개 더하면 이거 보이지? 마이너스 3분의 1 K랑 여기 3분의 1 K. 그래서 얘 없어진다고 이렇게. 괜찮아? 어, 마이너스 3분의 1 K, 3분의 1 K.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분의 1과 여기 4분의 1 없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다 없어지지? 자, 맨 앞에서 처음 거 살았어? 그럼 맨 뒤에서 뭐가 살아? 처음 게 산다고. 알겠지? 맨 앞에가 살았어? 맨 뒤에도 사는 거야. 맨 앞에 두 개 살았어? 맨 뒤에서도 두 개 사는 거야. 맨 앞에 이렇게 살았어?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사는 거야. 돼? 네. 그러면 자, 이거 남네? 2분의 1K 남았어. 뒤에는 얘 남네? 얘 없어질 거니까? 마이너스. 네, 2분의 1K. 그렇지. 이게 다 합친 거야. 이게 몇이 돼야 돼? 1. 괜찮겠어. 그래서 통분하자. 뭐로? 10. 아, 100. 102로 알겠지? 그럼 몇으로 곱해? 51. 51. 그럼 51K 빼기 K니까? 50. 50K. 그리고 102가 되겠고, 이게 1 되는 거니까? 아, K는? 50분의 102 해서 2로 나눠서 25분의 50을 해가지고 끊는다. 되겠어? 어, 그래서 이거 부분분수 때문에 다시 한번 배웠어요. 그치? 식을 다루는 게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올 때마다 할게. 어, 자, 부분분수는 당연히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잘 안 되는 게 맞고. 좀만 힘내자. 어, 몇 개 안 남았어. 다섯 개만 풀게. 너무 많아? 좀만 있네. 야, 수빈아! 괜찮으려고 있지? 껌 하나 먹자. 아, 저 조용 많이 해.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껌 하나 먹자. 받아. 껌 하나 먹자. 자, 받아. 자, 여기서 졸리지 또! 이미 눈이 감겼는데? 눈 감고 말해, 근데? 딱 걸렸네. 응. 아까 만날 때부터 졸렸어. 어, 벌써 만날 때부터? 나 손수덕해, 연수야. 어, 그래, 좋은 생각이다. 자, 소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소도. 소도. 자, 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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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도. 소도. 자, 빨리 씻어. 자, 얘들아, 너 평소에 너 얼굴 세수도 안 하니까 얼굴 좀 씻어. 알겠지? 세수 좀 하고 다닐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학원 오는데 세수는 하고 다녀야지. 마스크 있는데. 마스크 있는데. 마스크 다 가려주는 건 아니잖아. 알겠지? 보이는 것만 씻어. 얘들아, 떼코 정말 나올 것 같아, 니들. 알겠지? 좀 씻고 다녀. 어, 아유, 세상에, 진짜. 그럼 보면은 뭐지? 노숙자들 모임. 개웃기다. 괜찮아. 자, 노숙자면 어때? 어, 노숙자면 어때? 수업만 잘하면 되지. 아, 수업 못하는구나. 잘하는 게 없네. 미안. 다들 용기를 잃지 말겠지? 세 문제만 해요. 세 문제만? 알겠어. 그러면은 세 문제 같은 다섯 문제로 할게, 그러면. 맞지? 아니, 식당 가서도 좋게 하잖아. 맞지?
뭐 5인분 가져 3인분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 맞아, 나 그렇게 할게. 어. 오케이, 설득했어. 자, 6번 갈게. 자, 6번. 자, 얘들아. 봐봐. 빨리 봐봐, 빨리 봐봐. 자, 여기서. 그, 보이지? 자, 다시. 별표. 별표. 자, 성질 몇 가지? 세 가지. 어, 세 가지. 뭐야? 1번. 0부터 1까지. 어, 2번. 시간. 그만. 1. 어, 그렇지. 3번째. 각세. 그렇지. 그 명심. 일단 보자마자 그럼 뭐 해야 돼? 거의. 어, 더한 게 몇이다? 1. 어, 쓰자. 3행이 더하기 2분의 1. 끝. A 양산해. What is A? 아, 써버렸다. 그렇지. 어, 본능적으로 써버렸어. 네, 멋있었어. 가자. 눈깔이 안 달려있구나. 괜찮아, 눈이 원래 안 달려있어. 맞지? 듣고 올게요. 어, 그래가지고 맨날 화장실 갈 때 연습 데리고 가잖아. 안 보이거든 진짜. 대박. 이렇게 돼버리네. 그만좀 괴롭혀 연습 줘. 제가 안 연습하면 선생님이 괴롭힐 거잖아요. 아, 진짜 명세코 애들을 괴롭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폭언 해본 적도 없어. 항상 다정한 말투로 다독였어. 이건 진짜 자신 있어. 나 지금 선생님 욕하는 거 본 적 있어? 네. 잘 봤어. 맞아. 저 선생님 정도면은 그래도 다정다감한 편 아닐까? 일부러 말하기 좀 그렇지만 솔직히 살짝 소프트하잖아. 맞지? 돈이 가냐? 선생님 한때 그 고등학교 별명이 푸딩이었어. 복근은 초콜릿 이렇게 해가지고 맞지? 별명이 가다 푸딩이었어. 나 목이 너무 아파요. 연수야. 자, 얘들아 봐봐. 그럼 얘가 6분의 1 나왔지? 그럼 끝났어 봐봐. 여기 6분의 1이고 어, 이거 몇이야? 3분의? 3분의 1. 아, 네, 뭐지? 어? 확률 구하래? 다 세. 어. 다 더. 각세 더 맞지? 각세. 각세 더? 누구랑 누구 더 해야 돼? A랑 E. 이거랑 이거 네 왜 0부터 2까지잖아 범위 0일 때랑 아 여기 미안 여기랑 있네. 어 뭐야 마이너스도 있어. 뭐지 미장빼기야. 0부터 2까지가 얘랑 얘 더하면 돼. 되겠지? 각세 더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정답 3분의 1 근데 아. A가 6분의 1인 거 어떡하나. 비밀이야. 비벼 처먹을 현재 모든 게 있는 거야. 아, 존나 맞다. 아, 저 새끼 술 먹은 거 아니야? 어, 술 먹어. 아니, 아니. 혹시 술 먹었어, 진짜? 아니, 아니. 이거 껌에, 껌에, 이거 알콜 한 번 더 있는 거 아니야? 소독제. 소독제를 마시고 있던 거야? 한 잔, 한 잔 더 해. 한 잔 더 해. 옳자. 소독제도. 마스크를 안 쓰는데 어. 마스크를 왜 쓰고 있어요? 아, 마스크를 안 쓰는데 왜 쓰고 있냐고? 네. 어, 너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근데 그거 귀 아플 때 어. 맥심 그 커피 100개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어, 어. 그거 손잡이 그 제자들이 저희... 몇 개 나한테 부탁 보내주더라고. 어. 그리고 팔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어디 출신이야? 부산. 부산 출신이지. 가오? 부산 출신이 그 맥심 커피 뒤에 달고 다니면 가오상해가지고 맞지? 거기 각인을 어. 새겨요. 각인 뭐라고? 부산산이라고? 송채본걸. 어. 어, 부산산은 괜찮대. 어. 송채본걸하고 더 찌질해 보이잖아. 그럼 애들이 뒤에서 막 욕하지 않을까? 어, 쟤는 존나 찌질해. 그 뭐지 이름을 써놨어. 누가 가져간다고 맞지? 너는 뭐 옷에다가 이름 써놓니? 안경에다 이름 써놔? 마스크도 이름 안 쓰잖아. 뭐 써놨네. 뭐 써놨어? 대박. 여기다 이니셜 써놨어. 이니셜 써놨어? 신기하다. 별 별로 없다 지금. 나 그런 거 할 거면 차라리 저 성질 3개나 더 여기다 맞지? 자, 이제 다음 거 할게. 자, 이제 9번 한번 해볼게. 9번. 자, 9번.
상. 자, 해보자. 아니야. 그, 일단, 또 나왔지. 자, 얘, 뭐라고? 확률 지정량 함수. 그 별표 치고 또 써야겠네. 네? 자, 함수는 뭐로? 함수는 뭐로? 확률 지정량. 표. 어, 표로. 바꾸기. 임지한 확률 질량 되게 좋아하는데 뒤에서 자꾸 질량 이러다가 확률 질량 어려워. 아, 발음하기 어려웠어요. 쟤는 확률 질량까지밖에 못 외웠어. 아직 함수는 못 외웠어. 발음하기 어려워. 뒤에 함수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맞지? 어. 뭔가 집착하고 있어. 맞지? 확률 질량 분포라 그랬어. 아니, 솔직히 말해서 발음하기가 어렵지. 이게 한국, 순수 한국어인데 연변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맞아. 맞아. 채원이가 조선족 출신이야. 그런겨? 맞아. 채원 잘해줘. 네. 채원아, 중국어로 한번 인사하고 가자. 채원이가 딱 생긴 거는, 맞지? 중국이야? 통일하지? 네, 그죠. 어, 그렇지. 완벽하지. 완벽한 중국이잖아. 통일해, 연수야? 연수 웃었어. 어, 인정한 뜻이야, 맞지? 어. 너무하다, 진짜. 우리 농담삼아 얘기한 건데 연수는 진심 받아들이고 아니에요. 나 부를 줄 알았어 라는 표정이 있어. 그거 말 안 해도 나 알고 있다 라는 뜻이었어. 개나 봤어. 연수야 그랬어? 자, 얘들아 봐봐. 이거 이제 표 만들 건데 또 1부터 15까지잖아. 벌써부터 또 느낌 오지? 일단 보자. 뭐 해야 돼? 표. 아니니까 그 전에. 아, 부분분수. 부분분수가 아니고 두세 곱이 아니잖아. 어? 뭐 해야 돼? 루트. 위아래 위에 곱해요. 어. 유리화 해야지. 아. 어, 유리화 하잖아. 나 먹었어. 뭐 어려운 거 물어봤니?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데. 그러니까 보람이 없는 거야. 아 근데 보람이 없어. 얘기했잖아. 야 그 봐봐. 부모 분자 뭘 곱해? 루트 x 마이너스 x 맞지? 곱해야 되겠지? 맞지? 귀찮으니까 그 위에만 쓸게. 너도 귀찮으면 숫자 안 하잖아. 맞지? 똑같은 거야? 맞지? 똑같은 거 하면은 3차 공식이냐? 분모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어. 엑스 플러스. 그렇지. 계산하면 되지 그냥. 1. 1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지? 괜찮아 맞지? 마이너스 1.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맞지? k,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그럼 좀 예쁘게, 이 마이너스는 자꾸 빼자. 그리고 괄호 안에 넣자. 맞지? 너도 괜찮아? 어떻게 한다고요? 얘 마이너스 1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 붙은 거잖아. 맞지? 네. 얘 이거라고, 그냥. 이거라고.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여기 다시 넣겠다고. 아니. 넣으면 어떻게 돼? 플러스 k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이렇게 돼? 마이너스 분배해준 거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내가 더셉뺄셈이야? 새로운 게 없어. 그 더셉뺄셈 문제야. 맞지? 어, 통계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유리에만 한 거야. 맞지? 중학교 3학년 때 한 거. 맞지? 내가 3년 나이 더 쳐먹었잖아. 이제 우리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잖아. 아직도 유리화를 못하면. 맞지? 좆밥이지. 어, 그렇지. 근데 너 방금 얘기 더 많이 들었어? 선생님이 마이너스 우리 적었다고요? 아니, 다시 확인차. 아, 확인차. 네. 아, 맞지. 아, 그럼 이제 함수를 누가 했어? 자, 이제 표 만들게. 자, 표 만들자. 자, 표 만들 때는 누가 제일 중요해? 그렇지. X가 제일 먼저야, 항상. 자, x 될 수 있는 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15. 어, 1, 2, 3, 10. 합은 몇이야? 1. 어. 함수 여기 있어. 인대차? 1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아, 2. 자, 아, 1 넣으면? 마이너스 1 6. 플러스? 루트. 어, 이렇게 되지? 더 없어지겠네. 또 없어지겠지, 맞지? 어, 생긴 것도 소거형이었나, 맞지? 너희 소거 안 되냐? 네. 소환. 어, 칭찬이야? 맞지? 너희도 어떻게 다 합치면 몇 명 소거 됐으면 좋겠다. 맞지? 맨 앞이나 맨 뒤에만 나갔으면 좋겠다, 맞지? 더 강화가 되지. 강화가 된다고?
무슨 소리야? 차라리 합쳐서 강화하지. 아니야, 강화하지 마. 뭐지? 별로 강화해봤자 안 나아질 것 같아. 근데 내가 확신할 수 있어. 맞지? 괜히 섞어가지고 저통 만들지 마. 아, 여기 이 하자, 이. 이 뭐 해야 돼, 그러면? 너요. 아, 자, 눈이 뭐야? K.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대답이 없어. 대답 좀 해줘. 네. 주먹 맞을래, 진짜? 아니요. 아, 미안해, 얘들아. 아, 혹은! 혹은 안 하기로 했는데. 맞지? 아, 선생님, 푸딩이야? 소프트. 아, 푸딩이. 얘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긴 한데, 뭐, 중학교 때 애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어떡해. 맞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 어, 맞지? 그래가지고 내가 푸딩이라고 자꾸 부르니까 내가 복음 그때 깐 거야. 오, 어. 오케이. 그래서 그때부터 별명이 이제 가나로 바뀐 거지. 알겠지? 너희 별명 뭐야? 속어 아니야, 속어? 내 별명 속어 하면 안 되냐? 포건급 아니야? 아니, 속어 아니야. 사라지라고 하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아, 무슨 소리야? 그거 오해야. 근데 지금 너가 나한테 폭언을 하고 있는 게 폭언이야. 내가 폭언한다고 폭언하잖아. 와. 어, 진짜. 여기다. 아, 삐졌어. 하자 이제. 나 3년차 3년이야. K. 한 번. 마이너스 루트 3. 아. 플러스. 루트 4. 맞지, 이렇게? 됐어. 나 플러스. 자, 여기 마지막 거. K.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10. 어, 그리고? 플러스 루트 8. 몇 대신? 괜찮지? 끝났네. 이제 뭐 해? 소거. 어, 다 더하자. 다 더한 게 1라운드. 그 누가 없어? 루트 2. 또. 다 없어지겠지, 맞지? 다 없어지겠지. 자, 맨 앞에 누구 남았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K. 아니, 누구 남았어? 94K. 94K, 그렇지. 이게 다 확률 더한 거라고. 확률 더한 게 몇이다? 네. 아, 맞지? 그 K 몇이야? 3분의 1. 되겠지. 근데 아직 안 끝났어? 응. 다시?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각자. 각각에서 더하는 거야? 말해. 이거 0 되려면 X는 누구랑 누구? 8이랑 8이랑 1. 맞지? 어, 2차 동작이지. 이거 1이랑 8이잖아. 네. 그러니까 저걸 구한다는 것은 X가 1일 때의 확률과 X가 8일 때의 확률을 그냥 각각에서 더하라고. 각세 더. 각세 더. 1일 때의 확률. 읽으면 되네? 네. 불러.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K. K. 어.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네. 다음 이제 8일 때 확률. 더 빨리 더. 마이너스. 어, K. 마이너스. 2루트 2. 어, 2루트 2 괜찮아, 맞지? 어. 8 되면. 어, 잘했어. 이렇게. 더 하자. 확률은 각각 써서 더 한다. 얘들아, 그 새로운 거 없어? 계속 그냥 이거 반복하는 거. 이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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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표만 들고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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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하다 보면 알겠지? 그럼 소가 될 거라고. 오케이. 아, K가 있네, 근데? K가 몇이야? 3분의 1. 3분의 1을 넣어서 계산하면 끝나. 됐다고. 오케이. 너무 재밌지? 그러니까 재밌다고 해줘. 전 다른 건 나은 것 같아. 어? 전에 했던 거구나. 아, 당연하지. 전 다른 건 조건부인데. 어, 그것보다 나쁠 순 없어. 그냥 앞에 했던 거 같아서 나은 것 같은데. 그냥 다 똑같이 맞지? 외운 게 두 개밖에 없어. 성질 세 가지랑 그냥 함수는 P로 바꿔야지. 좁아. 맞지? 거기다가 써놔. 거기다가 써놔. 너희들 이름 써놔. 너희들 이름 써놓으면 가득 좁밥이란 뜻이니까. 대충 알아볼 거 아니야. 맞지? 아니, 우리일지. 어, 왜, 왜, 왜? 좁밥. 어, 아, 맞다. 또 폭언했네? 근데 이건 폭언이 아니지. 팩트지. 팩트랑 폭언은 우리가 구분하자. 어. 한 개 더 하면 자살하겠지? 네. 어, 10분 가자, 그럼. 어, 10분 쉴게요. 8분에 봅시다. 무분이에요, 지금. 아, 진짜? 그럼 8분에 봅시다. 얇은 거 넣어줘야지. 응?
얇은 건도 저기 있어. 맞네. 이거 얇은 거 아닌데? 나랑 똑같아, 너 거랑. 그래. 아니, 머리 짧고 삐잖아. 삐 줄까? 삐면 되나요? 그래. 되나? 네. 잠깐만. 이 시간이 나고. 아니. 너 줄어 있네. 거기 펄, 펄떼기 있네. 그래도 그건 또 빼겠다. 아, 저 이거 집 가는 거 아니야? 저 정말 집 가는 거 아니야? 나 저 방금 학교 가서 들고 있어. 서로 깜놀했어. 어, 맞아. 닫는 게 나은 것 같아. 응? 문 닫는 게 나은 것 같아.
먹고 있어. 범인아, 응? 영어 숙제 다 했어? 아니. 오늘 우리 숙제 다 안 하면 입시 불가지. 응. 그런 것도 있어? 나, 애들이 응. 숙제를 하나 안 해가지고 쌤이 화나서. 원래 화내는 쌤이 아니거든? 어, 그런 것 같아. 화나서 너네 토요일에 숙제 안 한 사람 들어오지 마 그냥 이래가지고 그래서 나오네. 나 오늘 새벽 5시 반까지 영어 숙제만 했어. 좀 뭐야. 언니가 달고나 커피 만들어줬는데 커피 마셔서 잠이 안 와가지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달고나 커피. 어, 어쩔 수 없이. 야, 나 그거 만든 거 볼래? 어, 잠이 안 들었어? 아니, 그 그냥 변기 같아. 뭐, 변기? 그냥 변기에다가. 똑같이 된 거야. 나 그거 만들어보고 싶어. 그 천만 좋아서 만들어 먹는 스플레, 계란 후라이. 스플레? 스플레 계란? 응. 그거 잘못하다 타면. 근데 그것도 있던데. 천만 주물러서 만든 아이스크림? 아. 사람들이 다 미쳤어. 귀여워. 연수야 줄을 잇냐고. 응. 달라가. 우와. 대박, 뭐야? 되게 이쁘다. 우와, 이쁘다. 아이랑 짝짝인 것 같은데. 이거 화면이. 괜찮아. 되게 완전 짝짝인지 짝짝인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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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평평한데? 진짜 잘 되는데? 전체적인 모습에 비하면 덜 바보 같아. 감사합니다. 용기를 못 얻었다. 아, 오늘 요즘에 진짜 너무 많이 쓰는 거 맞지? 아, 진짜 아껴 써야 돼. 아니, 너무 헤퍼 보일까 봐 진짜 걱정이다 진짜. 아니, 아무튼 되게 비싸? 알지? 뭐가요? 어? 받쳐보자. 칭찬 많이 한 사람이 아니야. 비싼 사람이야. 맞아? Expensive. 자, 얘들아 할게. 세정이는요? 어? 세정이. 세정이? 세정이. 어, 어디 갔지? 핸드. 뭐, 너 피. 피 났대. 코피? 아니, 아니.
차가 근데 피가 어때? 응. 눈 마른다 하원이 물어. 물? 저기 내가 먹던 거 있는데 내가 먹던 거 줄 수 없잖아. 나도 살짝 지금 나 또 마스크 안 하고 왔네. 조합으로 뽑아야 돼. 그럼 분모가 73이겠구나. 괜찮지? 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걸 여기 붙여치고.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확률 변수 X. 그 뽑힌 남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통계에서는 X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말해. 7명 중에 3명 뽑았는데 그 중에 뽑힌 남학생의 수를 X라고 하겠지? X가 될 수 있는 건 뭐 있지? 네 개. 네 개? 1, 2, 3, 4? 4는 안 되지. 아, 1, 2, 3. 어. 아, 0, 1, 2, 3. 0, 1, 2, 3? 괜찮지. 와우. 맞지? 그거 판단하는 게 제일 먼저인 거야. 7명 중에 3명 뽑는데 남학생 몇 명 뽑힐 수 있냐? 0, 1, 3이. 오케이. 어, 그래서 쓰자고 이렇게. 잡아봐. X, 0, 1, 2, 3 이렇게 쓰자. 괜찮아? 그리고 여기 있는 확률을 이제부터 구하면 돼. 이거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확률을 공부했다고. 얘 한번 구해볼게. 얘를 구할게. 이렇게. 왜? 지금 봐봐. X 2 이상이라 그랬지? 네. 자,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 각세 더. 각각세서 더하는 거야. 그럼 2 이상은 누구랑 누구? 2, 3. 어, 얘랑 얘 구해서 더하면 된다고. 자, 두 명 구할게, 그러면. 분모가 일단 뭐였지? 그렇지. 이미 뽑기니까 73. 남학생 2명 뽑자. 남학생 2명 뽑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2명 뽑자. 불러. 40. 그렇지. 40. 그러면 40. 여학생도 한 명 뽑았다는 거지. 30? 네. 어, 이렇게. 남학생만 뽑으면 안 돼. 분모가 3명 뽑았지. 분자도 몇 명 뽑아야 돼? 3명. 3명 무조건 뽑아야 된다. 알겠지? 남학생만 하면 남학생만 뽑은 거야. 2명 뽑은 거야. 지우가. 자, 얘도 세자. 73에 얘는? 43. 그치, 43. 여학생은 안 뽑는 거니까 끝났다고, 이렇게. 되겠어? 자, 이제 이거, 이 문제가 실제로 되게 중요한 문제야. 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제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이 문제 자체에.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더 해볼게. 자, 이제 두 문제만 풀고, 이제 너희가 한번 풀어봐. 근데 이건 해서 9에서 는 1이라 하면 돼요. 아, 그러지만 어, 지금 X는 2랑 X3에서 확률 구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더하는 게 정답이지. 아~ 됐지? 자, 12번 가볼게. 자, 4개의 숫자 각각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을 동시에 뽑을 때 무슨 뽑기? 임의 뽑기. 어, 동시 뽑기. 임의 뽑기, 조합 뽑기. 맞지? 어흥. 뽑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차를 X라고 하자. 알겠지? 다시. 뽑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차. 항상 여기 밑줄 치라고. X가 누군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할 수 있지? X가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제일 작은 건? 2. 2. 그렇지. 제일 큰 건? 8. 그러면 안 되지. 6. 6이지. 뽑힌 두 수의 차라고 그랬는데 누가 뽑은 카드의 숫자라고 그랬어? 두 수를 뽑았을 때 차 언제 제일 커? 8-2. 그렇지. 2랑 8을 뽑았을 때가 제일 큰 거지. 왜 8이 나와?
왜 8만 뽑아? 2랑 8을 뽑아서 차가 6이지. 그거야. 응? 근데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충분히 구할 수 있다고. 차는 제일 작은 게 2야. 맞지? 그리고 제일 큰 거는 6인 거야. 알겠지? 또 될 수 있는 거 한 개 더 있는데. 6마이너스 4. 6마이너스 4? 그것도 2인데. 4 하요. 4, 그렇지. 누구랑 하는 거? 그렇지. 2랑 6을 뽑거나 4랑 8을 뽑으면 4도 되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먼저 다 뽑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항상 표를 만들 때는 얘가 제일 처음이야. 자, 확률 구할게. 근데 확률 구할 때 분모가 42라고 그랬지. 42야, 맞지? 얘기해봐. 42는 몇이야? 6. 6. 6개밖에 안 되잖아. 써, 다. 맞지? 6개밖에 안 돼. 자, 2, 4, 6, 8. 자, 어떻게 뽑을 수 있어? 2개 뽑아. 순서 상관하지 말고, 조합이니까. 어, 2, 4. 맞지? 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 조합이지? 조합에서 내가 어떻게 질서 있게 세라고 그랬어? 징검다리. 또 까먹었어? 어. 조합. 노가다. 뭐? 징검다리. 그래가지고 내가 줄여서 조노징이라고 그랬잖아. 조노징? 어. 조노징. 얘들아, 그러면 안 돼. 2, 4, 4, 6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세라고 그랬잖아. 자, 2, 4, 또. 그렇지, 2, 6. 그 다음. 그렇지, 이렇게 세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해야만 안 빼먹는다고. 그래서 2, 6. 또 2, 8. 이렇게 있어. 그러면 2가 있는 거 끝났으니까 이제 누구 있는 거? 4. 어, 4랑. 6. 어, 그렇지, 4, 6. 또. 4, 8. 그렇지, 이렇게 세라고 그랬잖아. 2 있는 거 먼저 다 세고, 그 다음에 2 없는 거 다 쓴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 또. 6, 8. 그렇지, 6, 8. 이렇게 센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세라고, 연습하라고, 이거. 4, 6, 4, 8, 6, 8. 이렇게 여섯 개 나온다. 빠짐없이 세야 돼. 알겠지? 2, 4, 4, 6이라고 세지 마. 자, 이렇게 여섯 개가 됐는데. 자, 봐봐. 여기서 차가 2인 거, 누구야? 2, 4. 2, 4. 어, 얘랑. 4, 6. 4, 6 또. 몇 개야? 3개. 이렇게 센다고, 그렇지? 여섯 개 중에 세 개잖아. 말해. 4인 건. 2, 6, 또 4, 8. 몇 개? 2, 3개. 그렇지, 6, 2. 그럼 합친 게 1이라며? 이게 몇이겠어? 6분의 3, 6분의 2, 몇이겠어? 6분의 1.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나머지 건 안겨도 된다. 실제로 한 개죠. 아, 여기 한 개. 맞지? 어, 이렇게 가졌다. 됐겠어? 자, 말해. 3보다 클 때의 확률이네. 자, 다시. 성질 세 가지. 몇 가지? 어, 세 가지. 1번, 2번, 3번. 1번 뭐야? 0부터. 두 번째는? 어. 어, 그리고? 그렇지, 각세도. 각각 써서 더하라고, 이 사람들은. 3보다 큰 거 누구야? 4, 6. 그렇지, 더하면 된다고. 2분의 1. 되겠어? 어. 확률 구하는 거를 어렵게 된다고. 근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확률 못 봐면 그냥 윈니랑 아린이 사이에 혀를 넣자. 그리고 하나 둘 셋 카운트를 세자. 그리고 지겨웠던 이생과의 맞지? 아니야. 맞지?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멋있게 말하면 되지, 맞지? 어, 어떻게 말해야 돼? 재밌는 소풍이었다. 자, 다음 거 할게. 자, 마지막 문제야. 풀고 이제 너희가 문제 풀어. 자, 우유 7개. 줄여서 우칠이라고 불러. 주산. 그렇죠. 우칠 주산. 주산. 자, 여기서 임의로 몇 개 꺼냈네? 네 개 꺼냈는데, 알겠지? 자, 네 개 꺼냈네. 자, 네 개 꺼내고. 자, 그럼 일단 동시 뽑기야, 맞지?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밑줄 치라고. 확률변수 X 등장했으면 무조건 밑줄을 치고 가라고. 자. 네 개 꺼낸 우유 몇 개 될 수 있어? 1, 2, 3, 4. 너무 잘했어. 0 돼야 돼? 안 돼요. 안 되지? 왜 안 돼? 지수가 생겨.
부스가 3개밖에 없어. 4개 뽑는 거니까 우리는 적어도 1개 뽑아야 돼. 대박. 맞지? 이게 대박이야? 어, 채원이는 어? 왜 여기 안 되지? 왜 여기 안 될까? 오 대박. 대박. 이러고 있어. 맞지? 채원이 표정 그대로야. 맞지? 채원이 표정은 4년 동안 연구했거든? 이거 그대로야. 맞지? 그러면 3개를 뽑는다 그러면 0, 1, 2, 3이에요? 그렇지. 나 하자 좋다. 그럼 X가 대통령이 4개고 그럼 확률 구할게. 자 일단 분모가 뭐야? 70? 4. 우유 1개? 자 우유 1개니까 70? 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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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은데 칩시다 미리 계산하자. 19.87 432 톡톡 톡톡 212는 그냥 계산한 거잖아 이거. 괜찮지? 우유 중에 한 개 그리고 주스는 세 개 중에 세 개 되는 거야? 다 얘하자. 210분에 70 2에다가 32 이렇게 이해하자. 210분에 풀러 73 30 이거지. 얘는 210분에 73 그렇지. 이렇게. 괜찮아? 맞아. 보이지? 확률은 어디 구한다? 각색 알겠지? K 이하가 3분의 1이 그 K 찾아. 알겠지? 그럼 일단 계산 좀 해보자 이거. 얘 계산하면 7이니까 맞아 7이지. 계산하면 210분의 7이야. 맞지? 통분을 안 하는 이유는 그럼 다시 얘네들 더할 때 통분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남기는 거야? 얘 계산하자. 얘는 210분의 이게 21 얘가 3 63 얘는 210분에 35, 100 210분에 이거는 168 168, 175, 35 다 그랬어. 말해봐. K 이하의 확률이 3분의 1 K가 몇이 돼야 돼? 2 맞아? K가 2가 돼야 되지. 왜요? 그럼 2 이하의 확률이니까 얘네가 되지. 맞아? 봐봐. 얘가 2가 되면 얘랑 얘 더해지는 거지? 더한 몇이야? 210분에 맞지? 3분의 1이지. 그럼 모르겠으면 1, 1 다 해봐야겠네. 그렇지. 저것이 자연수 조건이니까 자연수 어차피 1, 2, 3, 4밖에 아니잖아. 4개 넣으면 되겠지. 좋은 생각이야. 괜찮겠어? 얘 때문에 3문제인가 봐. 별로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세종이가 9.5점 2인 거 알아서 어떻게 알았어? 계산했어. 계산했어? 졸라 축하네. 알았어. 형이 나 칠치 한번 해줘. 세종이. 형이 저번 수업 때 굉장하던데요? 무슨? 아주 코스가. 아 맞다. 수학 시간이. 아 맞다. 수빈이 존나 갈궜지. 깜짝 놀랐어. 선생님 존나 갈궈가지고 수빈이 지금 오늘부터 지금 숨죽이고 있잖아. 선생님이가 괴롭힐까봐 지금 쭈그리고 있잖아. 개웃기다. 수빈이 원래 근데 유명해 동호에서. 못 들어갔어? 동호 임성이 못 들어갔어? 들어봤었거든요 분명히. 수민이 믿고 어깨 피고 다녀도 되겠다. 수민이는 늘 친구 생각 안 할 거야? 수민이 친구 생각 되게 까다로워. 수민이한테 선물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무슨 선물 받았는데? 마카롱식이나 받았다고요. 아 진짜? 네. 아 수민이도 마카롱 받았어? 과연 대가는 어떨까? 그건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은 거지.
기브앤테이크. 와 이제 내가 작년에 그럼 송이한테 마카롱 받은 얘기 풀어줄게. 작년이었어. 아직 음산하던 어느 날 송이가 갑자기 나한테 마카롱을 준다고 하는 거야. 나는 살짝 긴장했지. 근데 일단 받기로 했거든. 받고 그 다음 날 여기까지. 다음 날. 진짜 막 그때 생각하면 아 아직 끔찍해 진짜. 와 진짜 그래서 다시 그 이후로 다시는 안 받기로 했습니다. 뭐지? 자 애들아. 어떻게 이미 다 먹었는데? 나 먹었어? 세 개나 먹었는데. 나 배터 어머니 배터 말이야. 아들아 공부할게. 자 1번부터 14번까지 공부 좀 해봐. 자 1번부터 14번까지 쭉 한번 풀어봐. 소시지는 다 먹었어요? 다섯 개 남았어. 200개 정도. 대박. 진짜 성실하게 먹었다. 내 인생이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한 순간이었어. 대박. 어떤 그 많은 거 중에 한 개가 안 됐어. 별로 안 친한가 보지. 선생님 이거 무조건 합계는 1이죠. 합계? 아 당연히 1이지. 그럼 2겠니? 너 확률 2. 뭐게? 없어. 그런 게 어딨냐? 확률이 2다. 핸드폰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랑 술을 취해야 되는데. 진짜로? 응. 뭐 어떻게 어떻게? 핸드폰 어떻게 말하세요? 네. 오늘 너무 춥지 않아? 그럼 춥지 덥겠냐? 좋은 거 배웠다. 그러니까. 빨리 물어봐봐. 빨리 물어봐, 현지야. 오늘 덥지 않아? 존나 춥잖아. 뒤질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떡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냥 억지로라도 끌고 가냐. 진짜? 아 그렇구나.
벌써 벌써? 지민아 요즘,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저요? 응. 네. 뜸을 한 5초 든 거 보니까 이제 안 하고 있고. 응. 몇 시간 자 하루에?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두 자리고. 두 자리? 응. 두 자리는 아닌데. 두 자리 아니야? 네. 아, 그럼 9시간 50분 정도 되나? 응. 그 정도 자지? 잠깐만요. 그거 두 자리 되잖아. 솔직히 말해봐. 아니에요. 아니야? 네. 하루 몇 시간 공부해? 아니 공부하는 것도 두 자리는 당연히 하겠지? 이거 안 하는데. 아 공부 잘 안 하고 있어? 그렇구나. 수빈아 아직 안 늦었어. 뭐가요? 기술 배우는 거예요? 아 기술 배우는 거? 아니 기술, 기술은 무슨 잘못이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있어요? 응. 수업부터 하는 걸? 응. 와, 아니네.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모의고사가? 정시반 할 거야? 아니, 조금 물어봤는데, 원장선한테 물어봤고요. 응. 고학교는 그거를 갖다 말해놓고, 개념 설명. 응. 이거 계약하면. 응. 맞아. 이제 어떡해요? 지금 너 기출을 하고 있는데? 기출 문제 수학 투하고 있어. 아 그래요? 응. 할 거야? 아이 그냥 버리자고. 아니 지금 네 인생의 그 중요한 결정이야. 어 그렇게 너 대수롭게 넘겨놓고 가는 문제가 아니야. 너 지금 공부도 안 한다며. 근데 어떻게 해? 저 못 하네. 근데 가도 전화 못 풀면 어떡해? 너무 못 풀면? 나 그번에 막 성훈이랑 아니야 아니야 문과반이랑 이과반 가려졌어 이제. 아 진짜요? 어. 근데 문과반에도 좀 바라는 애들이 정신없거든요. 아니 문과반도? 아니야 그 문과반 다 똑같아 그냥 다 바보 멍청이 애들이야 그냥. 응. 언제인데요? 언제냐면 일요일 4시. 한 번? 아 한 번. 쌤은 누군데요? 지용쌤. 지용쌤 알아? 아니요 몰라요. 어 옆반에 있어 옆반에 사이퍼 선생님 있어. 아니었어. 그래서 안경 선생님이요. 궁금하면 옆에 한번 보고 와. 아니면 내일 한번 첫강 한번 들어볼래? 수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들어봐도 돼요? 어, 상관하지. 내일 말해놓을까? 네. 그럼 내일 4시에 와야 돼? 4시 15분에 오면 안 돼? 알았어요. 왜? 그거 수빈 타임이야. 어. 수빈이가 그래도 많이 성실해졌지. 오빠 말할 때 3시 50분이라고 하지. 3시 50분. 맞지? 어. 3시 50분이라고 해도 수빈이는 4시 15분에 올 거야. 맞지? 내가 3시 30분이라고 해도 4시 15분에 올 거야. 맞지? 내가 토요일 야 토요일 새벽 7시야 라고 해도 4시 15분에 올 거야. 새벽 7시? 어떻게 말해도 어차피 4시 15분이야. 그치? 무조건 15에 맞춰서 와. 수빈이는 되게 어정쩡한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어. 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 빨리 넣어. 여기에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4K? 어, 그러네. 4K. 수빈아, 어떻게 너 강의 그건 다 했냐? 네? 뭐 다른 건 다 풀었냐? 아니요. 수학 원 안 했냐? 와, 선생님 혼자 쓰면 진짜 토할 것 같아요. 봐봐, 그럴 거면 잘 모의고사 그냥 했어야지. 아, 근데. 방학 동안 할 게 많았다고? 네. 무슨 소리야? 별로 안 하긴 했지만. 아 진짜 이질 죽고 하네. 어떻게 입만 열면 죽어하냐? 그럼 어떻게? 아 근데 약간 선생님이 좀 수학을 두 개나 듣는 거는 너가 너무 학생 할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팀장님이랑 나.
나는 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잖아. 나 거의 불성실의 표준이거든. 저 근데 만약에 모의고사 못 나왔잖아요? 응. 저 일주일에 6번 나온 거예요. 6번인가? 네. 거의 이과네. 진짜 난 문과인데 일주일에 수업상 3번 들어. 응. 야, 그러면은 야, 너 진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사실 불안한 게 너 수능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수능 날 너무 좋은데? 수능은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수능 준비하려면은 일단 막대한 공부량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미니멈 10시간이거든? 근데 너의 성실성을 보니까 내가 옛날에 너는 그 수능으로 준비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아 내가 거기서 너의 성실성이 이 정도일 줄은 그걸 고려했을 때 수능 좀 빡셀 것 같은데? 애매한데? 내신 어떻게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내신보다 나아요. 심각해요. 내신 존나 심각해? 이 세상이 것이 아니야? 지하철 타고 못 가요. 진짜로? 걸어가면 되지. 걸어서 배낭성이에요? 어? 나갔어요. 그렇지 걸어가면 되지. 행군이라고 하지 행군. 총 한 자루 쥐어줄 테니까 나라시킨다 생각하고 들고 다녀. 근데 진짜 꼭 18시간 나요. 그렇지. 18시간에 도착하면 좋지. 맞죠. 무슨 일이야. 빨리 해, 형. 뭘 빨리 해요? 빨리 모의고사만 해. 그래요. 시간만을 기다리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자는 시간만 기다리는데. 막상 일어나면 별로 에너지가. 충분히 안 돼 있어? 그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어떻게 자는길래? 누구나면서 자니? 아니에요. 뭐 어떻게 자? 잘 자는데. 잘 자? 그냥 정신 그냥 정신 멘탈이 수빈이가 멘탈이 쓰레기라서 그런가? 근데 그 옛날부터 계속 고려가 왔는데. 그렇군요. 자, 얘들아, 아무튼 이제 넘어가자. 넘어갈게. 자, 이제 또 유형 한 또 두 개 해보자, 한번. 유형이 모두 9개 있어. 자, 빨리 해보자. 그래야 이제 우리가 4월 첫째 주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확률에서 X의 확률 분포를 필요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X의 분산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돼 있거든. 자, 이제부터 그 평균이랑 분산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테니까. 자 이제 잘 들어야 돼? 쌤 유형 두 개만 하고 오늘 끝났네. 뭐 계속 이거 또? 아 좀 지져봤어요. 자 그렇다 지져봤구나. 잘 짓네. 빨리 평균 먼저 구해볼게. 자 나 평균을 이렇게 쓴다 일단. 평균을 X의 평균 그 확률변수 있잖아. 걔들 있지? 걔들 평균 한번 구해보겠대. 알겠지? X들의 평균 구해보겠대. 얘를 이렇게 쓴대. 이렇게 쓴대. MB라고 쓴대. 맞아. 왜? 뭐 줄임말인데? 미들. 민. 민? 민의 의미가 존나 많아. 의미. 맞지? 의미. 너희 의미밖에 모르지. 의미하다. 그 밖에 없잖아. 민의 의미가 존나 많아. 그 중에 평균으로도 쓰인단다, 얘들아. 알겠지? 말도 안 돼. 괜찮아. 너 이과니까. 맞지? 영어 단어 못 들어도 너무 당연한 거니까. 미들도 말 되지 않아요? 중간? 미들 중간? 아, 그 아무거나 해. 오케이. 그래서 내일 이렇게 쓴대. X의 평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쓴대. 이해했지? 아까 내 M이랑 왜 관련이 없는지 맞지? 그렇게 써야지. 근데 뭐 우리가
하잖아. 우리 예를 들어서 막 채원이 같은 경우에는 채원이라고도 하지만 비슷한 말로는 바보도 있잖아. 비슷한 말로는 멍청이라고도 있잖아. 그래 멍청이다가 나 채원이라고 알아듣잖아. 맞지? 바보 멍청이라고 하면 이채원인 거 알아듣고. 맞지? 다 인정하지? 채원아, 연수가 고개 끄덕여서 이렇게. 응, 맞아, 맞아, 맞아. 맞지? 임채원 더 멍청이지. 그러니까. 공감하는 표정이었어. 어, 형, 너 봤지, 분명히? 어, 우리 봤대. 뭐하러 성공했어? 도시 반짝 차리고 있어, 그러니까. 어. 왜 이제 봐봐. 수민이가 왜 이라고 쓰니? 얘가, 봐봐. 이렇게 써. 이거 사이트. 아는 그거밖에 없지? 익사이팅. 자 이거 익스펙트가 뭐야? 표준. 어? 익스펙트 뭐야? 표준 아니야? 예상. 예상. 오 쉣. 예상 변수? 예상 값. 예상 변수? 밸류. 예상 값? 값. 값. 그리고 얘는 기대되는. 예상되는. 뭐야 별로 기대하고 싶지 않네. 그 기대값이야. 기대값이라고도 불러. 알겠지? 사실 얘네도 불러. X의 기대값이라고. 왜냐면 생각해 봐. 평균이라는 게 말 그대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는. 생각해 봐. 인체 평균이 25점이라고 쳐보자. 그럼 내가 5점 높여주는 거야 평균보다. 그러면은 인체 평균이 25점이면은 다음 시험도 한 25점 기대되지 않냐? 맞지? 다음 시험도 한 25점 정도 받을 거 아니야? 맞지? 기대되지 그렇게. 그래서 평균이라는 게 그래 기대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거야. 맞지? 야 우리만 평균이 2등급이라고 쳐봐. 다음 시험도 한 2등급 맞지 않겠냐? 기대되잖아. 그래. 그래서 기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얘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줄게. 자 봐봐. 일단 얘들아 외우자. 외우는 거 좋아하잖아. 외워? 외워? 존나 쉬워. 자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자 이렇게 하기. 평균 얘 있지? 곱해서 더해. 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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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더하면 평균이야. 알겠어? 오케이. 어, 빨리 외워. 그래가지고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이게 바로 평균이야. 알겠어? 빨리 외워 먼저. 왜 그런지 설명할게. 곱. 해봐. 그래가지고 얘는 있잖아 X랑 P를 곱해가지고 다 더한 거야. 더하는 게 수학적 기호가 뭐야? 플러스 더하기 시그마. 다 더하는 거 어? 시그마. 시그마 그렇지. 그래서 시그마 한 다음에 이 X랑 P를 곱한 거. 그래서 시그마 XP야. 알겠어? 어, 아. 괜찮지? 어, 너희 부담될까봐 위아래 다 안 썼어. 맞지? 어, 아래 쓰면 너희 또 자살할 거잖아. 역시. 맞지? 아래 쓰면 분명 아싸 포기할래 그럴 거잖아, 표정이. 너 진짜 나라 잃은 표정이야, 진짜. 맞지? 어, 리미트랑 막 시그마만 등장하면, 아씨, 내가 썩 괜히 했어. 알겠지? 어, 그래서 안 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 맞지? 어, 시그마 SP. 자, 그래가지고. 만약 얘 이제 얘 평균 구하고 싶어. X의 평 얘는 평균 구하고 싶어. 알겠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기하면 돼. 괜찮지? 어, 표기하기 어렵고 어떻게 계산해 잘 봐. 얘에다가 P를 곱해가지고 알겠지? 여기다가 P를 곱한 다음에 시그마 치하면 끝난다. 되겠어? 네. 됐어. 아 봐봐.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누가 세모의 평균이 알고 싶대. 그럼 얘를 일단 이렇게 바꾸자. 알겠지? 어떻게? 이세모 이렇게 쓰기를 약속했다고. 한글 별로 안 좋아하잖아. 마치 한글로 쓰면 우리말 하고잖아. 이세모요? 어 이세모. 이렇게 마치 얘 평균이라고 하잖아. 어 이세모라고 쓰라고. 그리고 여기다 뭘 곱하면 돼? P. 그렇지. 여기다 P를 곱하라고 이렇게. 그럼 뭐 하면 돼? 시그마. 시그마도 하면 된다고. 알겠지? 네. 야 문제에서 우리가 맨날 밑줄 치고 바꾸고 밑줄 치고 시그마 바꾸고 밑줄 치고 시그마 바꾸고 맨날 그거 하고 있잖아. 네. 너희가 이거 봤으면 앞으로 이제 이거 무조건 바꿔줘야 돼, 그치? 존나 중요해? 안 외울 거지? 안 외우겠지만 밑줄 치고 가자. 너희 안 외울 거 알거든? 아니, 어. 이거 하나가지는 까먹었어. 응. 안 외우고 싶어서 안 외우는 게 아닌데요. 진짜? 네.
근데 한 번도 의도적으로 외운 적 없잖아. 그럼 안 외우고 싶은 거야. 외웠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아 진짜로? 응. 외웠는데? 그냥 수업 때만 외운 거 아니야? 응. 그럼 안 외운 거야. 어. 가운데 보이지?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그 여기까지 됐지? 어 그래서 만약에 누가 만약에 이런 거 나왔어? 아 누가 이런 거 누구 좋아해? 이거 좋아해? 얘네의 평균인 거지. 쫄지 말고 막 이런 거 안 나와? 안 나오지만 이런 거 구하라고 했으면 여기다 뭐 곱해? P. 그렇지 곱하라고 여기다가 P 곱해? 그럼 뭐해? 시그마. 그렇지 다 더하면 된다고. 존나 쉬워. 근데 위아래 안 써도 돼요? 위아래? 안 써도 돼. 쓰지 마. 알지? 응. 쓰면 너 토할 거잖아. 아니 실제로도? 실제로? 써야지. 아.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있잖아 시그마는 약속이 있어. 약속이 뭐냐면 내가 안 썼지. 안 쓰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란 뜻이. 아 대박. 어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알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약속이 없어. 네? 아 모르겠어. 어, 대학교부터 약속이야? 알겠지? 어. 어 그러니까 꼬우면 대학교 봐. 마음대로 약속하고 싶네. 어 그렇죠. 어차피 약속 잘 안 지키잖아. 맞지? 근데... 내가 외우라고 하면 약속 지켜야 지켜. 안 지켜요. 어 맞아 할 말이 없지. 그래. 어. 그런 연애 하지 알겠지? 네. 아니다 그 이제 증명할 텐데 증명하면 내가 좀 살짝 자살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평균 정도는 증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지? 자 봐봐. 옛날에 있잖아.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자.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면 자 이렇게 있어. 자 내가 이게 점수야 점수. 1점 받은 시험지가 있고 2점 받은 시험지가 있고 3점 받은 시험지가 있어. 물론 만점은 6점이야. 그리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혹시 다섯 글자로 배운 표 하나 있었네. 나뭇잎? 도수분포표. 우와. 기억나? 아니요. 나뭇잎. 도수분포표를 뭐야? 우리가 나뭇잎 아니야? 나뭇잎. 나뭇잎 맞지 않아요? 있어 통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나뭇잎으로 막 통하는 게 있는데 왜 기억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게 신기해. 야, 심지어 다섯 글자라고 했는데 나뭇잎. 대체 어디 집이 있냐? 귀엽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수라고 하고 도수. 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너 1점짜리 시험지 몇 개야? 이런 뜻이야. 맞지? 너 이거 시험 10개 정도 볼 거 아니야. 동의? 어, 근데 10개 정도 보는 거니까 그 중에 얘를 1점짜리 5개 본 거야. 맞지? 어, 근데 1점짜리 시험지가 몇 개냐 이렇게 쓰는 거야. 능력이거든요. F가 뭐 해주는 말이 이게? 도수. 도수 빨리 오는 거야. 펑션? 도수가 뭐예요? 펑션? 그 함수야. 맞다. 도수가 뭐예요? 맞지? 이게 살짝 그냥 이렇게 쓰면 너희가 알아들어. 알아보거든? 이게 사실은 빈도수야. 빈도수.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일어나니? 빈도수야. 빈도수. 근데 그 다 쓰기 귀찮으니까 도수라고 쓰는 거야. 빈도수가 영어로 뭐게? 프리퀀시. 프리퀀시. 그렇지. 1등급. 성적은 있지 그렇지? 오. 오. 프리퀀시 그래. 프리퀀시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안 들어봤는데. 안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이과니까. 아 이과야? 네. 아직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 자꾸 겉모습으로 지금 시험계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내가 많이 권유했어. 어. 왜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는 거 장인이거든. 내가 바로 직업 앞에 추천했잖아. 채원이. 내 포장 부려가지고 여기 온 거야. 프리퀀시. 프리퀀시? 프리퀀시. 프리퀀시. 프리퀀시, 프리퀀시, 프리퀀시. 자, 이렇게. 오케이, 여기까지. 프리퀀시도 모르냐? 아, 진짜, 화났어. 다 쓸 수 있지만 쓰지 않겠어. 화났어, 알겠지? 어. 빠져가지고 말이야, 진짜. 어. 자, 프리퀀시. 자, 그럼 뭐, 1점짜리 시험지 다섯 개. 2점짜리 시험지는? 8개. 아, 2개 정도 할까? 2개? 자, 이렇게. 그리고 3점짜리는? 3개. 어, 1개 정도 할까? 어, 이렇게 하자. 괜찮지? 자, 이렇게 본 거야, 이렇게. 되겠어? 그럼 모두 몇 번 시험 봤어? 몇 번 시험 봤다. 맞지? 그럼 너희가 여기서 이제 평균 어떻게 구하냐? 아, 8, 3으로 나눈. 맞지? 아, 3으로 나눈 게 아니야. 시험을 8개 봤는데. 그럼 너희는 그러면 8개로 나눈 거지. 그리고 너희 점수를 다 더해가지고 8개로 나오잖아. 아, 그러네. 맞지? 네. 그럼 봐봐, 1점짜리가 5개야. 그럼 7 곱하기 5 해가지고 하지 않아? 이렇게? 네. 어. 그리고 2점짜리가 2개야. 4. 그럼 7 곱하기 2라고 하겠지. 맞지? 그리고 얘는? 3. 어, 3 곱하기 1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 평균 구하잖아. 자, 평균 구해보자. 그럼 이거 5고, 9고, 12니까. 얘 뭐야? 8, 2분의
하면 되겠지. 이게 너의 평균 점수야. 1.5점. 네. 어차피 100점 만점이야. 자랑스럽다 얘들아. 어떻게 1점을. 평균이네. 봐봐. 평균인데 봐봐. 이제 왜 시그마 XP로 구하냐면 이제는 도수 분포표를 안 써. 빨라지. 통계 배우는 확률과 통계. 확률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이걸 안 쓴다고. 안 쓴다. 이거 안 쓴다. 이거 대신에 뭘 만들어? 뭘 만들어? 확률 분포표를 만든다. 그러니까 저게 중3 때 했다고요? 그렇지. 이걸 중3 때 한 거야. 고등학교 때 이제 이거 도수 안 쓰고 확률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확률 분포표야. 그래서 봐봐, 생각해봐, 봐봐. 얘가 지금 확률인데, 야, 봐봐. 야, 1점 몇 개? 야, 다섯 개지, 맞지? 야, 생각해봐. 그럼 너희가 지금 여덟 개 중에서 다섯 개가 1점이야. 그럼 1점일 확률이 몇이야? 8분의 5. 8분의 5? 당연하지, 맞지? 근데 내가 8분의 5 된다고, 당연히. 맞지? 야, 그럼 야, 여덟 개 중에 또 두 개는 2점이야. 그럼 2점일 확률. 아, 8분의 2겠지, 그렇지, 이렇게. 얘는? 8분의 1이겠지. 그러면 확률 합친이 몇이야? 당연히 1일 수밖에 없어. 그럼 봐봐. 여기 대체 맞지? 야, 잘 봐. 이거 뭐지, 맞지? 이걸 하트 공식으로 찢는 거야. 찢을게. 하트 공식으로 찢으면 이렇게 돼. 1 곱하기 8분의 5가 돼. 또 얘는? 2 곱하기 8분의 2가 돼. 얘는? 3 곱하기 8분의 1이 된다. 얘가 뭐야? X잖아. 맞지? 아, 그래서 XP? 그래, 얘는 뭐야? P잖아. 와우. 맞지? 그래, 그냥 중3 때 와우. 배운 걸, 중3 때 배운 걸 그냥 쓴 거야. 오케이. 동의하지? 평균은 증명해줬다 그러면? 분산은 증명 안 할게. 네. 아, 분산 증명하려면 내가 자살할 거잖아.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1분 정도 걸리는데 너희 삐지잖아. 네. 그렇지? 시그마만 나오면 삐지고 리미트 나오면 삐지고 그냥 삐지잖아. 맞지? 당신은 삐지기 위해서 태어난다. 적당히 삐지지 말겠지? 어. 수학한테 너무 삐지지 마. 수학 좀 좋아해. 알았어? 네. 수학은 너희 좋아해. 유나는 진짜 슬퍼. 몰랐지? 아마 영원히 모를걸? 자, 저는 이제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줬다, 분명히. 시그마 XP? 하면 돼. 그럼 너희가 갑자기 이렇게 한다니까? 평균 구하세요. 이렇게 한다니까? 아니, 이렇게 한다고. 이게 다 비어나. 미지수 한 개 비어나. 비어난 다음에, 평균이 뭐입니다. 이렇게 한다니까, 갑자기. 이게 두 개 비어나. 자, 평균이 4예요. 평균이 4입니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은, 너희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 다 합친 게 몇이야? 1, 2니까 미지수 두 개인데 시그마 나온다. 그럼 평균이 4에. 그럼 시그마 XP 다 존나 하는 거야. 그럼 걔가 4입니다. 하면 또 시그마 또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네. 대체 그러면? 이제 평균 끝났어? 끝났어? 요새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평균이랑 분산만 구하면 게임 끝나. 이제 그거 존나 쉽거든. 맞아. 이상한별 분포에서 크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네 가지야. 맨 마지막에 적어놓긴 했는데, 그 중에 너희 절반 배웠어.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걸 빨리 외워야 돼. 세 번째가 바로 평균이랑 분산 너 구할 수 있니? 하는 문제. 빨리 외우자. 자, 이제 평균 구했고. 자, 이제 뭐 배워? 뭐 배워? 분산. 벌써 용어를 써버렸네. 맞지? 너희 별명이야. 맞지? 너희 별명 분산. 맞지? 일본어예요? 일본어예요? 일본어? 모르겠어. 아무튼 너희 별명이랑 비슷하지? 맞지? 너희 별명이랑 초성이 똑같잖아. 맞지? 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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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칭찬이야? 보석. 보석? 보석? 선생님? 왜 다른 거고? 내가 보석이지. 자, 분산 구할게. 자, 분산 구하는 거 기억나? 그걸 기억하면 여기 있을 수 없어. 그거. 기억 안 나요. 구한 적이 없잖아요. 있어. 중학교 3학년 때. 자, 할게. 자, 분산은 우리가 이렇게 쓴대. 봐봐. 분산 이렇게 쓴대. 뭐야, 저게. 이게 바로, 시그마. 이거 아니에요? 예? 저게요? 되게 신기하지? 봐봐. 이게 다 뭐야? 그리스어야. 그리스어가, 봐봐. 영어에서 라지 S가 있지? 소문자 S가 있단 말이야. 그리스어에 여기에 대응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똑같은 S의 뜻이에요. 알겠어? 아. 그럼 당연히 소문자도 있어. 그리스어가 S가 그게 바로 이거야. 귀엽다. 둘 다 식어봐요. 둘 다 S를 뜻하는 거고 얘가 이제 소문자, 얘가 대문자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꼬우면 옛날에 돌아가던가. 맞지? 왜 그렇게 써요? 라고 물어봐. 맞지? 어. 자, 쓰는 거는 잡아봐. 6은 이렇게 쓰지. 6이 안 끌리지 마. 6은 여기서 오지만 시그마는 여기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꾸로 쓰면 돼, 6을. 이렇게 해서 내려 그냥. 살짝 과장해도 좋으니까 이렇게 내려. 알겠어? 근데 그거 반대쪽으로 하나는 더 보여주면 안 돼. 반대쪽이 뭐야? 뒤집어서. 얘를 어떻게 뒤집어? 어? 어떻게 해서 그래? 응? 아니. 자, 여기서 쓰는 거야, 그치? 한번 빨리 써봐. 자, 써봐 빨리. 시그마 얼마나 예쁘게 쓰는지 한번 검사해볼게. 못 쓰면 되게 쉽게 맞는 거야. 편집 빨리 써. 저희 안 좋아하시는 분인데. 누르면 같아요. 귀여워. 진짜 이거 봐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음표 같대. 진짜 음표. 내가 시그마가 아니야. 음표지. 귀엽지. 어, 그래서 잘했어. 귀엽지. 그래서 잘하네. 어, 그렇지. 그 이유가 잘했어. 아니야? 어, 그렇지. 근데 누른 거잖아. 이거 봐요. 똑같은 거 그리고 있어. 똑같은 거 그리고 있어. 여러분들 시그마 배웠지? 자, 야, 그래가지고 이건 거야. 야, 수학 합이 영어로, 합이 영어로 뭐야? 시그마. 아니야. 합이 영어로 뭐야? M 플러스 합하다. 어려워. 합하다. 힌트. 개수로 시작해. 심플. 센텐스. 센? 왜 불러? 아, 힌트. 서브젝트. 어, 나 뭐야? 이게 총합이잖아, 영어 단어로. 좀 외워라, 비벼쳐먹을 시간으로. 문과 맞냐? 이과예요. 비벼 어디서 문과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이과라고 해, 그냥. 나 이과예요. 아는 게 없어, 물어볼 때마다. 물어볼 때 매일이 새로워. 왜냐면 내가 새로 태어나니? 잠 한번 자면 새로 태어나는 거야? 맞지? 썸이야, 맞지? 그래서 빼기 뭐예요? 어? 빼기 마이너스. 뭐야? 빼기 마이너스는 더하고 플러스 해야죠. 어, 아무튼 이게 총합이야, 총합.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S를 그냥 쓸 수 없으니까 그리스어로 대체해가지고 얘가 그래서 총합의 의미가 되는 거야. 헐. 시그마 맞네. 그리스어로 그렇지. 그래서 원래 썸의 뜻이라고. 이렇게. 알겠지? 네. 어. 되게 아는 게 뭔가. 매일매일 새로 좋겠다. 매일이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형제? 그러면 어떻게 태어날 때마다 이름 바뀌냐? 그건 아닌가? 그럼 태어날 때마다 아빠도 바뀌는 거잖아. 이름 바꿔. 그거 뭐 있잖아. 어플에 보면 이름 제작기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 오늘 이름 모르겠지? 돌려 입안 해가지고 돌려. 그럼 뭐 나오겠지. 맞지? 그럼 오늘 이름은 김개똥. 그럼 아 김개똥 좀 그런데. 그러면 아 김똥띠가 낫겠다 이름 바꿔. 김똥띠로 하자. 그래서 알았어 그렇지? 어. 아 아다 똥개들아. 아 분사는 이렇게 써야겠지? 그렇게 하고 자 이거는 이렇게 쓴대. VX라고 써. V가 영어로 뭘까? Variance. Variance는 들어본 건 없을 것 같은데. 오, 비슷한 거 있어. 다양한? 다양수? 이게? 그러니까 베리가 거기다 비슷한 그런 의미지, 맞지? 네. 이게 있는 살짝 퍼져 있는 정도 그런 거야. 흩어진? 막 그런 뜻이야. 퍼진. 어. 네. 그리고 얘가 실제로 이 분산의 의미가 뭐냐면 기억나냐? 포도 중에 포도, 산포도. 네. 산포도의 일종이야. 산포도가 뭔데? 그 흩어져 있는 게 있지 않아? 자료가 퍼져 있다. 어,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수학적 수치야. 알겠어? 어, 자료가 퍼져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봐봐,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평균이 100점이었거든. 근데 시험이 다 이렇게 받았어. 아, 그런 거 아니야? 표준편차? 어, 맞아 그런 거야. 어, 봐봐. 그럼 자료 보면은.
이게 자료가 퍼진 정도가 크다 그래 작다 그래? 작아요. 작아 맞지? 정답 올려 다 비슷하잖아 맞지? 와 이거 기억나. 근데 만약에 우리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맞지? 점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맞지? 어때 어때 어때? 점수가 이렇게 생겼어. 평균 40점이야? 알겠지? 10점 높게 해줬어. 어때 자료가? 많이 분포를 존나 퍼져 있지 맞지? 이게 바로 산포도가 크다 큰 거야. 그러니까 분산이 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자료의 퍼진 정도를 측정하는 게 바로 분산인 거고. 아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계산법을 외우자 알겠지? 네. 일단 정의니까 정의는 외워야 돼. 우리가 이 자료의 퍼진 정도를 이렇게 측정합시다라고 정한 거니까 외우자. 일단 정의는 이거야. 편차 제곱의 평. 편차 제곱의 평. 자 그럼 여기서 바리에이션으로 편차를 배워야 되겠지 맞지? 편차. 편차가 뭐야? 편차. 뺀 거. 편차 몰려 있는 정도. 편차는 외워야 돼. 옛날에 배웠는데. 그래 외우면 돼. 별량 빼기 평균이야. 근데 우리는 별량이라고 안 할게 이제. 우리는 그 x라는 걸 배웠지 맞지? x 빼기 평균이야. x 빼기 평균이야. 다시 할게. x 빼기 평균이야. 자 얘는 확률 변수야. 그리고 얘는 평균이야. 헷갈리는데 x 빼기 평균이야. 그러니까 항상 외울 때는 똥이 먼저다라고 외우면 돼. 맞지? 너 급하면은 너 화장 배가 아파. 그럼 뭐 먼저 써야 돼? 똥 먼저 써야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배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지? 똥이 먼저야. 알겠어? 나도 됐지? 헷갈리지 마. 애들이 맨날 이거 헷갈려. 아, 평균이 먼저지? 똥이 먼저지? 아 똥이 먼저구나. 맞아. 나 똥 급하니까. 오대. 알겠지? 아, 빨리 외워. 그래서 그래가지고 얘를 멋있게 있다 이렇게 했어. 멋있게 이렇게 했어. 봐봐. 평균이라 그랬지. 봐봐. 평균이라 그랬지. 야 우리가 봐봐. 뭐뭐의 평균 이렇게 쓰기로 했지. 그러니까 얘는 2라고 쓰고 얘를 넣으면 된다고. 맞지? 얘 넣으면 된다고. 아 뭐뭐의 평균이 이렇게 쓴다며. 세모의 평균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 근데 편차가 보였어. 맞지? 얘 제곱이야. 그래서 이게 정이야. 찍었어. 괜찮아? 야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평균 어떻게 구해? 평균 어떻게 구해? 빨리 말해. 평균 어떻게 구해? X 곱하기 P. 야, 여기다가 P 곱해서 시그마하는 거지? 네. 맞지? 여기다가 P 곱해서 시그마하는 거야? 근데 이게 더 했잖아, 맞지? 그니까 우리도 얘 구할 거면은 그냥 얘를 구해. 얘를 구한다고 뭐 하면 돼? 얘를 구한다고 뭐 해? P 곱하라고. 그래서 식으면 하라고. 돼? 네. 한다? 한다? 자, 예시 한번 써. 뭐야? 넘기는 건 줄 알았어. 거기 예시. 이게 X가 있어. 예시. 10, 20, 30. 그리고 이제 확률 적으면 몇 개냐면 8개. 8개에서 8분의 5. 돼 있대. 얘들아, 봐봐. 분산을 구하려면 분산식에 누가 있냐면 이 평균이 이미 있어. n 평균 맞지? 네. 그래서 자 별표 다시. 분산을 구하려면 무조건 평균 먼저 구해. 얘를 구하려면 무조건 평균은 구하고 시작해야 돼. 평균 안 구하고 분산을 구할 수 절대 없어. 분산 안에 이 평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먼저 구하자. 야,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다 더해. XP 시그마. 그렇지. 시그마 XP 맞지? 자 곱하면 8분의 50. 괜찮지? 네. 더하기 다음 건. 8분의 30. 8분의 40. 더하기 다음 건. 8분의 30. 30. 자 그럼 8분의 몇이야? 120. 120. 약분하면? 2분의. 8분의 120. 빨리 약분해. 5분에서. 뭐가 어려워? 15. 현지야, 정신 차려. 또 잘 거지? 껌 좀.
슬슬 쉴 때가 됐어요. 어, 기다려. 그냥 여기까지 끝내야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 끝낼 수 없잖아. 이제 평균 구했어? 잘 봐. 이제 차근차근 구하는 거야. 편차를 구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구하는 거에서 이게 일단 이거 첫 번째 구하고 세컨드 다 와봐. 편차를 구하는 거야. 편차 구하는 거야? 편차 구하는 거야? 편차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변수 빼기. 평균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적으라고 위에다가. 알겠어? 그 표 위에다가 적어 이렇게. 여기다가 이게 x지. 평균 빼라고. 빼면 되지 않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적으라고 이렇게. 또 여기서 이거 빼면. 아, 오 이렇게. 또 이거 빼면. 15.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뭐든지 알겠어? 그럼 편차 구했지? 그럼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누구 구해? 편차에? 제곱을 구하는 거야. 그렇지. 알겠어? 네. 그럼 편차를 뭐 하면 돼? 제곱이요. 어, 제곱해. 그렇지. 그 위에 다시 써. 여기 또 써. 이렇게. 편차에 제곱 해가지고 적어. 알지? 얘 제곱하면 되지 않아? 25. 얘는? 25. 어, 얘는? 25. 그렇지. 이렇게. 됐어? 자, 마지막. 얘네들의 뭐래? 평균. 평균이래. 맞지? 얘네의 평균이야. 근데 우리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P. P 곱해가지고? 시그마. 그렇지.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하. 얘랑 얘를 곱하. 얘랑 와우. 얘를 곱해서 더하면 끝나. 와. 오케이. 그게 바로 뭐다? 분산이고 이 1년의 과정을 1분 안에 해야 돼. 1분이요? 어. 뭔 소리인 것 같아요? 해야 돼. 아 차라리 조건 성립이 낫다. 어 근데 이거를 해야 시간. 야 이거가 생각보다 너희가 계산을 존나 못하잖아. 그래서 애들이 존나 많이 틀려. 이거 토슬형으로 나오는데. 개꿀. 시험 없어지지 않을까요? 근데 통계는 시험에 나올 거 아니야. 뭐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되게. 근데 못하면 진짜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분산 구하려고 할 때 일단 마음 먹어. 일단 그중 마음을 먹어야 돼. 아 이제 시간 오래 걸리겠구나. 그리고 한 번 삐끗하면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굳은 결의를 해야 돼. 예쁘게 써야지. 알겠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결의를 갖고 해야 돼. 저 처음에 풀는 게 나을까요? 마지막에 풀는 게 나을까요? 이거? 마지막. 근데 이거 계산만 할 줄 알면 쉬운 거지. 아, 계산만 하면 쉬운 거야. 아, 계산이 모르겠어. 맞지? 순서를 어떻게 외워요? 그냥 많이 풀어야지. 그냥 이거 평균 구하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으니까 편차 구하고 제곱해서 시그마 XP. 할 만해 생각보다. 자 구할게. 곱하면 8분의 125. 맞지? 더하기 또 얘는 8분의 50 더하기 얘는 8분의 225.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제 자꾸 세뇌시키지 마세요. 어 350 답에 50 쉽네? 오케이 되겠어? 네. 어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얘들아 표준편차는 뭐야? 평균에서 감소하는 정도?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나온다. 분산에 루트 씌우면 돼. 그래서 표준편차를 구하라는 것은 분산 구하라는 거야. 알겠지? 다시. 표준편차는 우리가 이렇게 써. 표준편차 마지막. 자 표준편차 얘가. 알겠어? 어 거의 안 써놨잖아 표준편차. 그러니까 루트만 씌우면 돼가지고 그냥 안 써놨거든. 자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우리가 이렇게 적어. 시그마 표준편차. 그리고 얘는 x를 쓰면은 시그마 x라 써. 그리고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그러면은 그냥 분산 구해서 루트 씌우면 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계산 몇이야? 5루트 이네. 루트 씌운 겁니까? 그러니까 분산에다 루트? 어 분산에 루트. 분산에 루트 씌우. 되겠지? 어. 그래서 너무 쉬워. 그냥 열심히 하면 돼. 편차 평균 구하고 편차 구하고 편차 제곱 구하고 그냥 평균 곱해서 더하면 돼. 오케이. 빨리 외워야 돼, 그치? 근데 하나 더 남았어, 그거.
아직 끝내면 안 돼. 마지막 할 얘기는 하고 해야지. 자, 분산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야. 자살하지 마. 자살하지 마, 알겠지? 자,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봐. 자, 줄게. 줄게. 평균이 15였지? 평균 15였지? 평균 15였어? 잘 봐. 이렇게 놓고 할 수 있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놓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놓고 할 수 있어. 이게 두 번째 방법이야. 벌써 구석이 생겼지? 쫄지 마, 쫄지 마. 더 쉬고, 더 쉬고. 봐봐. 줄게. 이거 다 개노트 있어요? 어딨어? 써져 있어. 거기 두 번째. 분산을 구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방법 빨간색으로 적어놨어. 얘기 들어봐, 얘기 들어봐. 자, 얘 어떻게 구할까? 누구의 평균? 변수 x제곱의 평균. 알겠지? x제곱을 먼저 구한 다음에 뭘 곱해? p 곱해서 뭐 해? 시그마. 그래 하면 된다고. 여기 x 있지? 얘 제곱 구하라고. 구할게. 자, x 제곱은 뭐야? 100. 얘는? 200. 400. 얘는? 괜찮아, 현지에서 그냥. 그럼 비슷하잖아. 비슷하니까 맞은 걸 해줘, 현지는. 알겠지? 현지는 우리가 좀 포용심을 갖자, 알겠지? 현지도 항공원이 얼마 안 돼가지고 적응해야지. 됐지? 아, 그럼 이제 P 곱하라고. P가 이거잖아. 알겠어? 곱해. 몇이야? 8분의 500. 더하기 곱하면 8분의 800. 곱하면 900. 8분의 900. 됐어? 여기까지가 얘기 다 한 거고, 빼기 평균을 제곱한 건 빼. 평균 뭐예요? 15? 15. 얘 제곱한 거지? 15. 이 정도. 알겠어? 이렇게 계산한 것도 있다.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선생님 언제 1번 쓰고 언제 2번 써요? 첫 번째가 일단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지.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구하고 편차 제곱해서 P 곱해가지고 시그마. 맞죠? 언제 쓰냐면 편차가 정수일 때. 편차가 정수일 때. 그러니까 편차를 구하기 쉬우면 얘를 쓰는 거야. 얘 장점이 뭐냐면 편차를 안 구해도 돼. 근데 딱 봤는데 편차가 분수야. 그 편차가 분수면 편차가 분수야. 그게 계산이 너무 어려워지거든. 그럼 그때는 그냥 이거 쓴다. 편차가 정수이면 이거 써. 편차가 이뻐 그러니까 써, 이거 써. 근데 편차가 X같을 것 같아. 그때는 도망가는 거야. 그럼. 물론 둘 다 어차피 정답은 똑같이 나와. 그걸 우리가 이제 연습할 게 알겠지. 연습할 거고. 그래서 이거 이제 분산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야. 그게 너무 중요한 거 같아. 분산 구하는 식 두 가지 있지? 거기 빨리 분산에다가 형광펜 쳐. 가운데 있는 분산에다가 형광펜을 치고 거기 정이랑 그 1번이랑 2번도 다 형광펜 쳐. 그게 중요해. 근데 거기 써놨지, 보라색으로. 편차가 정수일 때는 위에 거 쓰고 평차가 정수가 아닐 때는 아래 걸 써라.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생각을 해봐. 이거 편차가 정수가 나왔었거든? 알겠지? 그래서 나는 위에 거 쓰는 게 더 편할 거라 봐. 근데 얘는 이 정도 쉬운 거는 별로 시간 차이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상관없어. 근데 어제 명심해. 분산을 구할 때는 그거야? 무조건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평균 맞추고 무조건 구해야 돼. 평균 안 구하고 분산 구할 생각 하지 마. 알겠어? 됐어. 자, 오케이, 고생했고, 10분간 쉬고 가자. 25분 해봅시다. 숨을 계속해가지고, 잠이 사인이 없어진다. 뭘 밀릴 것 잘 안 돼. 계속 호로록 하는 게 뭔지요? 아니.
카페 요즘에 있어? 나 요즘 분위기 커피 있게 나 요즘 하고 싶은데 요즘에 커피 주로 넣었니? 응. 더 꺼내줘. 응? 주로 안 돼. 주변에 깎이기를 안 버려? 완전 친해. 나도 나 아빠랑 전화할 때 맨날 I love you 하면서 끊는. 우와 대박. 우리 완전 무뚝뚝한데 그냥 좀 듣고 있나 최철 혹시? 나 근데 엄마랑 사이가 안 나. 너나? 어. 왜? 내가 개싸워 맨날. 진짜? 나한테 그거? 응. 아, 피곤해.
항상 명심해. 분산구 할 때는 누구 제일 먼저 구현해?
평균. 그렇지. 무조건 평균 먼저 구하는 거야. 그렇지. 평균 먼저 구하고 하는 거야. 아, 보이지? 그러니까 A는 몇이야? 빨리 말해, A 몇이야? 7분의 3가 아닌가? 7분의 1. 7분의 1. 정말 바로 안 나잖아. 왜? 어, 그렇지. A 시그마 P가 1인가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말랐으니까 평균 구한다. 평균 어떻게 구해? XP 시그마. 그 시그마 XP. 자, 시작. 곱하면? 어, 7분의 3. 7분의 4. 7분의 3. 그렇지. 그냥 이렇게 쓰자. 어차피 분모가 7이네. 분자끼리만 더하자.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4. 몇이야? 2. 그렇지. 이렇게. 괜찮지? 자, 그럼 말해. 1번 쓰는 게 좋겠어? 2번 쓰는 게 좋겠어? 1번. 1번이 낫지. 왜? 편차가 뭐가 되겠어? 정수. 정수야. 그렇지. 편차 어떻게 구해? 똥이 먼저야? 어. X에서 뭘 빼? 변수 마이너스. 어, 변수 빼기 평균. 자, 그래서 위에 쓰라고 여기다. 여기다가 편차를 바로 구하는 거야, 그치? 자, 1 빼기 평균은? 아래에다 써도 되죠? 어, 상관없어. 어, 마이너스 1. 자, 변량 빼기 평균은 몇이야? 0. 다음 건? 1. 다음 건? 2. 어, 이렇게. 자, 이제 편차 제곱이니까 편차 제곱 구하자. 편차 제곱은 몇이야? 몇이야? 얘 제곱하자. 1. 얘는? 0. 얘는? 1. 얘는? 그렇지. 이렇게 하라고. 얘네의 평균이야. 얘네의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해? P 곱해서? 시그마. 시그마. 곱하자. 곱하면? 7분의 3. 어, 7분의 3. 곱하면? 7분의 1. 어, 7분의 1. 곱하면? 7분의 3. 아, 얘가 바로 분산이라고? 끝이야. 할만하지? 할만하지? 이거 하면서 그말만 하는 15개 정도. 안 할만한가 보지, 그러면. 안 할만한 게 계속 강조하다 보지. 이걸로 되겠냐? 이걸로 해볼까? 솔트. 그걸 꼭 해야 되니까요? 해야 돼. 너 때. 하자. X제곱을 구하자. X제곱. X제곱. 맞지? X제곱 몇이야? 1. 예. 얘는? 4. 아, 얘는? 9. 얘는? 6. 아, 이렇게. 괜찮지? 얘네의 평균. 평균 어떻게 구해? 어, 시그마 XP 빨리 좀 말해줘. P 곱해서 시그마 한다. 시그마 XP 아무렇게나 말해. 알겠지? 그럼 확률 곱해서 더합니다 라고 말해도 된다고. 네. 알겠어? 한 몇 번째? 4, 4, 14였어. 할게. 자, 일단 이거 구할게. 그럼 이거 구할게. 곱하면 7분의 어, 7분의 3. 7분의 8. 어, 7분의 8. 7분의 16. 아, 다음. 7분의 16. 아, 7분의 16.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얘가 바로 이거야, 이거. 맞지? 근데 뭘 빼래? 뭘 빼래? 전체 제곱. 어, 평균의 제곱. 평균 몇이니? 4. 2. 2. 2의 제곱이니까? 4. 어. 이거 할 수 있다. 알겠어? 얘가 분산이야. 됐어? 할 수 있어야 돼? 행운을 빌어? 비어려워, 괜찮네. 뭐가 어려워? 얘가 뭐가 어려워? 그게 계산 문제야. 정리가 안 됐어요. 어? 정리가 안 됐어. 해보면 알아. 사실 아무것도 모르겠어. 마지막 하나 할게. 마지막 하나. 18번. 18번. 뭐 구하래? X가 뭐 구하래? 시그마. 시그마 구하라는 거야? 누구 구하라는 거야? 분산. 분산 것을 투시어라. 맞지? 자, 분산 구한다. 분산 구하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맞지?
1번 쓸 것이냐 2번 쓸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누구 먼저 구해야 돼? AB 평균 무조건 평균 구하는 거야 한다? B는 몇이야? B 몇이야? 4분의 1 4분의 1까지 오케이 이게 바로 확률의 성질을 쓴 거지? A만 구하면 되겠네? 보이지? 평균의 1이래 평균 어떻게 구해? 시그마 XP 빨리 좀 말해줘 시그마 XP 선생님 왜 6.1시그마 표준편차의 정의야 근데 시그마가 표준편차야? 뭐 배웠어? 방금 썼잖아 시그마가 시그마의 제곱이 분산이고 시그마가 표준편차야 아니 써 빨리 너 뭐야 안 썼네 표준편차 썼는데? 표준편차가 이렇게 쓴다니까? 이렇게 쓴다니까? 이렇게 쓴다니까? 그 얘를 구하는 방법이 분산에 잘 붙이는 거라니까? 안 썼네 썼어요 왜 물어봐고 이거 저기 있는데? 어 아, 평균 구할게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시그마? XP 자 곱해 몇이야?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2 곱한 몇이야? 0 곱한 몇이야? 2분의 1 2분의 1에 2 이게 더한 게 평균이라고 평균이 몇이래? 1 하면 된다고 이렇게 저게 평균이 1이라는 거 그렇지 평균이 1이잖아 자 통분하자 4분의 몇에 2? 1에 2는 A 몇이야? 4 그래 얘 마이너스 4라고 그래 얘 4라고 괜찮지? 자 분산 구할게 1번 쓸래? 2번 쓸래? 2번 2번 쓸래? 1번 쓰자 편차가 정수잖아 편차가 정수잖아 1번 쓰자 편차 구할게 편차 어떻게 구해? 평균 빼요 평균 뺄게 어디서? 마이너스 4로 X에서 알았지? 자 간다 편차 편차 자 여기서 평균 뺀다 평균 몇이라고 그랬는데 1 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서 1을 빼는데 왜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4이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을 빼야 마이너스 3이지 아하 1을 빼면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4 빼기 1은 뭐야 마이너스 5 자 얘는 마이너스 1 X에서 평균 빼면 마이너스 1 얘는 빼면 3 3 뭐 이거 오래 걸려 계산을 못해 애들이 진짜 큰일 났어 근데 편차가 정수인 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눈대중으로 보는 거? 그렇지 몇 개 해보는 거지 그냥 눈으로 이제 뭐 해야 돼? 제곱 제곱 해야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하자 자 편차 제곱 몇이야 얘? 25 얘는? 1 얘는? 9 그렇지 얘네의 평균 어떻게 구해? X랑 얘랑 P랑 곱해 P랑 곱해서 시그마 시그마 한다고 얘랑 얘를 곱해서 더 한다고 힘들다 너희 중3 때도 통계 못했지? 아니 근데 중3 통계는 세서 할 수 있잖아요 어? 얘도 셀 수 있잖아 얘는 어떻게 자 곱해봐 몇이야? 4분의 25 4분의 25 또? 4분의 1 4분의 1 또? 2분의 9 맞지? 이게 뭐라고? 표준편차 분산이라고 분산이라고 이런 토막을 찾아놓더라 더 하자 빨리 진짜 인생 힘들어진다 26에다가 수빈아! 손 먹어 빨리 현철아 소민아 목 긁었어요? 응? 목 긁었어요? 뭘 긁어? 목 무슨 목을 쌤 목 목을? 이거 살짝 긁었나 봐 왜? 빨리 부풀어 올라 아 이거 요기증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감은 내력이야
살짝 긁으면 튀어나와. 우와. 몰랐어? 네. 너 하트 쓰면 하트 튀어나오네. 어, 내 동생은 그래. 우와. 하트 쓰면 진짜 그렇게 나네. 살짝 긁으면 튀어나와. 아, 네, 그런 이름 써주세요. 어? 제 이름 써주세요. 그럼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최현지? 저주를 걸라고? 나는 심한 편이 아니야. 근데 긁으면 바로 티가 나. 근데 그냥 한 시간 되면 바로 누굴 써? 타스 못 타스 못 하겠다. 아, 저? 그걸 왜 해? 왜 아프게 왜 해? 어, 아픈 거 안 해? 맞죠? 응, 나 아픈 거 절대 안 해.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다시는 안 아프길 약속했어. 나 자신감. 왜요? 응? 군대 아파요? 군대? 너무 아팠어. 알잖아. 군대에서 물 안 줘가지고 탈수 쪼글려가지고 데릴 뻔했다고. 몇, 그 몇 시간 행군이었지? 18시간 행군. 100km 행군하고 있는데 물 안 주는 거야 이 새끼들. 물 줘야 될 거야. 그때 근데 계산적으로 잘했대. 어? 계산적으로 물 먹었대. 근데 계산적으로 근데 18시간을 아무리 계산해도 그리고 그때 온도가 27도였거든. 맞지? 그럼 평지만 걷는 게 아니야. 산을 올라가. 조기 제대 막 이런 거. 탈수 때문에. 조기 아니 그러는 제대 아직. 어, 그래 되게 빠져. 산 올라가면 일단 27도기 때문에 그리고 봐봐 몇 킬로야? 30킬로야. 총이 7킬로인데? 그럼 가방이 23킬로인데? 30킬로야. 그래도 27도야. 물 한 통도 될까? 안 되죠. 안 돼. 그리고 짬밥이 내가 막내였거든. 어... 35명 중에 35등이었어. 맞지? 1병이었는데. 내 등수보다 낮아.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물 안 줘. 애들이 다 급하니까 원래 막내 챙겨주거든? 그 이제 극한의 상황까지 몰리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이치사 새끼들이 분명 8시간 행군을 하면은 18시간에서 8시간 행군을 하면은 이제 밥을 먹어. 밥을 먹을 때 물 보충해 주거든. 그래서 나는 당연히 8시간 계산해가지고 아 이 정도 먹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계산해놨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8시간 지나가지고 밥 주는데 물을 별로 안 챙겨온 거야. 200명이 있는데 우리 중대가 200명이었거든? 아 중대 아 200명 아니야 100명이다 100명. 100명이거든? 100명인데 물 3통 갖고 온 거야. 어? 무거워서? 아니 몰라가. 저도 빠졌네. 그 3통이어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한 손에가 30명으로 돼 있는데 그 30명이 한 통으로 다 채워야 돼. 어 미쳤다. 말이 되냐고. 그래서 몇 명 못 받은 거야. 나 다리 못 받지 나는. 꼴등인데. 그럼 어떡해. 그 27도 넘어가고 사망. 무게는 30kg 넘어가고 8시간 넘어가지고 심신은 다 지쳐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물은 진짜 한 모금도 없고 이제. 그 상태에서 어떡해? 행군을 또 한 거야. 5시간. 하니까 몸에 힘이 안 들어가. 수분이 안 들어가. 힘이 안 들어가. 쓰러졌어 그래서. 나 진작에 쓰러졌어. 어? 쓰러진 척 할 것 같은데. 근데 진짜가 그때 눈물 났어 눈물. 울었어. 조카 차서 울었어. 물을 안 주잖아. 아니 그때 부려먹는 거 그러다 쳐. 아 물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물을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울었어. 이씨 진짜 울었어. 내가 울었던 마지막 기억이야 이게. 어찌? 어, 존나 억울하잖아. 풀어먹고 물이라도 줘야지. 너 밥 달래? 그래서 죽기 살기로 버텼지. 버텼는데 늦었어. 5시간 다 지나니까 이미 이 발은 다, 이제 발은 뭐야? 물집. 물집이 완전 다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물집이 다 터졌어, 이미. 다 터져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지고 긁어먹고 있어.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군화가 뒤에가 다 긁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두 번째 행군이었거든. 두 번째 행군이니까 요령이 없던 거야. 요령이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군화가 이제 뒷부분이 되게 까칠까칠 해가지고 그걸 여기가 이제 여기가 다 나가잖아. 근데 이게 긁어본 적 있지? 응. 어 많이 하다 보면 되잖아. 근데 우리 운동화는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신어도 여기가 긁히진 않아. 근데 그거는 군화는 오로지 그 편리성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고 내구성 오래 쓰기만을 기대하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진짜 착용감이 쓰레기야. 그리고 무게가 3kg. 진짜 무거워. 존나 무거워. 진짜 그래서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진짜 힘이 들어. 나중에 막 질질 끌고 다니지 않아요? 어? 질질 끌고 다니지 않아요? 아니, 그럴 수 없어. 질질 끄면은 속도 못 맞춰. 속도가 멈춰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 발짝 걸 때마다 물집 터져가지고 그 뒤에 긁혀가지고 한 발짝 걸 때마다 발에 온갖 고통이 다 올라오고 그 30kg를 계속 메고 가다 보니까 어깨가 이미 녹고 있어, 녹고 있어. 그거를 이제 12시간 넘었잖아. 죽어가는 거야. 그리고 땀은 20도를 넘어가니까 계속 비 오듯이 내려가. 근데 물을 안 줘. 그 수분이 충전이 안 되는 거야. 그 수분이 충전이 안 되면은 내 몸 안에 있는 그 무기질 막 그런 것들 다 빠져나와가지고 몸의 밸런스가 붕괴돼서 더 이상 제정신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쓰러졌지? 완전 이게 여진봉처럼. 일단 도착해서 제2 도착점 지점까지 도착해서 초등학교였거든. 초등학교에서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 도착해서 어떻게 했나 거기는 물. 그렇지. 수도가. 수가 가가지고 물 존나 맞았지. 진짜 거기 이게 3m 맞았나봐. 3m 맞았어. 와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구나. 계속 맞았어. 근데 있었어. 이미 그 성분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힘이 안 들어. 일어서고 이제 가방을 들려고 해도 와 진짜 가방이 안 들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거기서 이제 나버렸지. 그럼 어떻게 해? 나버리면 응급차? 그러니까 이제 차가 태우고 이제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럼 이제 욕먹지. 저도 빠졌다고. 그렇지. 너 지금 이름이 뭐야? 너 꼴등인데 막내인데 시계 되어 있나? 하면서 욕먹는 가서 욕쳐다는 거지. 그럼 부대로 가는 거예요? 응? 부대로 가는 거야. 혼자 그러면? 아니 탈진한 사람 그대 나 말고도 이제 뒤에 꼴통들은 거의 다 탈진 해버린 거야. 물 못 마셨어. 그럼 어떡해. 다 같이? 꼴통.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존나 억울하지 진짜. 응. 욕먹기 싫어가지고 존나 하고 있었는데. 전 애가 없네 사람들. 그래 그런 척 같은데 내가. 맞지? 근데 요즘 꿀빨던데. 맞아. 아무튼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내가 다지면 다시는 안 아프리라. 다시는 안 아플 거야. 라고 다짐을 해. 아 너무 힘들었어 진짜. 아 그래서 군대. 아 내 인생에서 군대보다 힘들었던 게 없던 것 같아. 내가 몇 살에 갔다 왔어요? 21살. 21살 때 갔다 왔지. 바로 원래 나 그때. 2학년 1학기 딱 끝나고 2학년 1학기 끝나면 전공 선택해야 되거든. 선생님이 과학교육과잖아. 과학교육과니까 이제 물리, 그 화학, 생물 중에 선택을 하래. 선택하기 전에 일단 다 한 다음에 이제 물리화학, 물리교육과 갈 것인가, 화학교육과 갈 것인가, 생물교육과 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택하기 전에 갔다 오고. 그럼 뭐가 좋아요? 선택한 다음에 한 6개월 배운 다음에 갔다 오면 다 까먹거든. 그쵸. 맞지, 그래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 맞지? 그래서 그래, 갔다 왔어. 아무튼 너도 어차피 곧 갈 거니까 궁금하면서 물어봐. 알겠지? 더 하자. 35. 괜찮지? 그래서 11이야. 루트 씌우라고. 이게 표준 편차야. 표준 편차 내자. 루트 씌우. 여기 구한다는 거야. 알겠지? 순서를 빨리 외워야 돼. 빨리 외워야 돼. 자,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연습 좀 해보자. 알겠지? 자. 어디야? 그 이제 15번부터 18번까지 빨리 연습해라. 15부터 18번까지 연습치자.
오, 잘했어, 잘했어. 응. 이제 좀 해봤어? 15번 해봤어? 아니, 보 100개. 보 100개라고, 이거. 보 100개인데. 소민아, 했어? 15번 했어? 16, 15번 해봤어? 했긴 했어. 큰일났어. 생각했던 것보다 멍청해. 큰일났어.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얘 구했어? 애인 몇이야? 7분의 1. 너 분산 구할 때 뭐 먼저 구하라고 했어? 평균. 구했어, 안 구했어? 네. 평균 구했어, 안 구했어? 응. 안 구했지? 봐봐. 너 별표 안 해오잖아. 봐봐, 안 쓰고 아무것도 안 구하네. 맞아. 별표를 그대로 하라고. 평균 먼저 구해, 제발 좀. 평균 어떻게 구해? 시그마 XP? 불러. 7분에서. 네가 말하지 마. 너 빨리 하던 거 해. 시그마 XP 빨리 해. 7분에서? 응. 다음 못해. 시그마 XP가 뭔지 모르거든. 아, 알아요. 또 한번 말해봐. 난 7분에서. 응, 또. 그리고 7분에서. 아! 또. 그리고 7분에서. 다 뭐 하는 거야? 저희요. 그래, 뭐. 그게 시간 있어요, 편이야. 응. 그게 2가 나온 거야. 아, 네. 그냥 분산 어떻게 해? 분산? 편차. 편차 구하라, 편차 구하라. 편차 어떻게 구하라? 편수 마이너스 편입니다. 불러. 불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0. 응, 얘는? 1. 응, 얘는? 2. 그 다음 뭐 구하래? 세 번째. 편차 제곱. 얘 편차 제곱할. 응. 편차 제곱할. 제곱할. 1. 응, 얘는? 0. 얘는? 1. 얘는? 4. 얘 평균이야. 얘 평균 어떻게 구하는데? 편차 제곱. 16분. 뭐뭐의 평균이라고 하면 그냥 개에다가 확률 곱해서 시그마 하라고. 빨리 외워, 빨리. 뭐뭐의 평균, 확률 곱해서 시그마. 확률 곱해서 시그마. 빨리 외워. 평균 정의 외워야 돼.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 확률을 곱해서 더한다. 그럼 얘네 평균 알고 싶으면 얘 확률 곱해서 더하면 된다고. 얘랑 누구랑 곱하라고? 7분의 3. 그래, 곱해서 더하라. 7분의 3. 또 얘는 0. 0? 3분의 1이 아니라 얘는 1 아니야? 7분의 하나. 그러니까 이거 7분의 하면 그래. 그거 하세요, 끝이에요. 그럼 이게 분산이야. 그냥 V가 분산이라고 했나요? 아, 맞아. VX. 오케이. A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홍채야,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려줄게. 연습 그만 괴롭혀. 이상해요. 어? 너 이상하다고? 네, 내가 한 게 잘못하네. 뭐가 이상한데? 뭐지? 이게 되게 마성의 문제 같아요. 이게 말을 들으니까 머리가 이상해요. 뭔가 난 내가 뭐? 아무도 잘 모르겠어. 난 내가 말하면서. 그렇구나. 난이도가 한데 마성의 문제라고? 아니, 뭐지 이게? 이게 뭐야? 너무 쉽다. 이게 뭐지? 이제 뭘 구하라는 건 너무 쉬워서 할게. 설마 분산 구한 거 아니지? 평균 구하라 그랬는데? 설마 분산 구한 건 아니겠지? 분산이 뭘 때? 답이 몇 번이에요? 몰라 나도. 2번. 어 미친. 에? 잠깐만. A는 구했어? A가 A가 몇이야? 빨리 말해. 3분의 1 맞아. 맞죠? 응. 존나 웃겨. 3분의 2. 3분의 2. 자신감이 없어. 아까 인수분해 못 한다고. 인수분해 못 하고 있어. 아니 근데요 쌤. 평균 구하래. 평균 정의 뭐야? 외워서? 시그마 피. 시그마 XP. 아, 시그마 XP. X랑 P를 뭐 하는 거야? 각각 곱해서 더해요? 어. 각곱 더. 곱하면 0. 0. 아, 0! 곱하면 3분의 2. 곱하면 9분의 2. 9분의 2. 이게 평균이라고. 분산 구하는 거. 이게 답이야. 평균 구하는 거. 그러면 9분의 7인데요? 9분의 7? 미친놈이 하지 마. 9분의 8이야. 잠깐만. 고센터 못해. 고센터 못해. 난 이렇게 답이 없어. 근데 이거는 평균 구하는 식 아니야? 근데 답이 안 나왔어. 평균의 손질 안 썼네. 이거 네 개 더한 게 1. 더해서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 더한 게. 근데 약간 K를 구할 수 있어. 그렇지. 평균의 손질 안 썼네. 평균 더한 게 1이다. 그거 한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이게 아니야. 아니 근데 마이너스 1 어디 있어 드디어? 이거 있어. 그래. 쌤 그러면 이거 K 더했는데 이거 다 넣어서 너무 많은데? 마이너스잖아. K가 30분 1 나왔어? 네. 그럼 이제 편차 제곱을 하면 은 지옥 가겠다. 0이죠. 그래서 그때는 재평평제를 하자. 아니 이렇게 아까 한 거야? 어. 재평평제 하자. X 제곱을 먼저 구하자. X 이거요? X 제곱을 먼저 재평평제 있지? X 제곱의 평. X를 먼저 제곱하자. X제곱 써보자. 1 앞에 X제곱 써. 여기 4, 1, 9, 16. 얘네의 평균 어떻게 구하지? 더해서 여기랑 평균당 곱해서 더하기. K 나왔잖아. K 다 집어넣어 빨리. 왜요? 30분에 4라고 써봐. 30분에 4라고 써. 그래서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는 게 제곱의 평균 맞지? 그러니까 네? 응. 이거랑 이거 더해서 제곱을 해요? 아니, 곱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 곱해요? 어. 그리고 제곱? 아니? 망했어. 선생님 뭐 어려워요? 그냥 더하라고요? 아 곱하라고요? 응. 그러니까 시그마? 응. 오케이. 곱해서 더하라고. 오케이. 이해. 망했어. 그러고 다 더했어요. 그게 답이에요? 어, 아니 평균 안 구했지. 평균이요? 분산 구하는 게 이건데. 이건데. 네. 저희가 지금 앞에 것만 구한 거죠. 어. 네.
평균구에서 빼야 돼. 제곱하고 빼야 돼. 네. 평균구해야 돼. 아까 구하던 거 아니에요? 나 평균 안 구했잖아. 아까 구한 게 그게 평균이 아니에요? 그건 얘 평균. What the fuck? 뭐야? 너 재평도 한 거야, 재평. 평균 구해야 돼. 아메리카노 얘기해. 내가, 봐봐, 천아, 너가 일단 첫 번째 뭐 했냐면, 너는 내가 분명 분산 구할 때 무조건 평균 먼저 구하라 그랬거든? 또 분산 구할 때 너 평균 또 안 구했어. 이게 평균이 아니에요? 그거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랬지. 내가 얘 평균이라고 그랬지. 이 10분 걸이 맞았어. 아, 맞아요. 처음부터 해주세요. 오이. 그렇지. 항상 새로워. 근데 저 여기까지 혼자 했어요. 그래, 잘 했어, 여기까지. 알았어. 얘가 1이 돼야 된다고. 첫 번째, 확률의 성질 네가 안 쓴 거야. 당연히 계속 확률의 표 나오면 확률의 성질 무조건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 그러니까 얘 더하는 게 1이라는 걸 써야 K가 나오는데 너는 그냥 바로 분산 구했어. 심지어 내가 분산 구하려면 평균 먼저 구하라 그랬는데 평균도 안 구하고 분산 먼저 씩 썼어.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분산 구할 때 제발 평균 먼저 구하고 가라. 전 나름 구했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그래서 K가 30분의 1이야. 그러니까 다시 나온다고 여기. 30분의 1. 30분의 9. 됐지? 제발 평균 먼저 구하는 거야? 평균 어떻게 구해? 저거 평균 어떻게 구해? 곱해서 시그마? XP 곱하고 곱해서 더한다고. 구해야 된다고. 이거 안 구한다고 자꾸 너가. 저게 평균이라고요? 이게 평균이야. 정확히 말해 X의 평균이야. X의 평균. 제가 아까 한 거는 X 제곱한 거. 그렇지, X 제곱의 평균이야. 너 X 제곱에다 제곱했잖아. 알겠지? 곱하면 괜찮아? 하면 36, 100.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구해야지. 얘를 구해. 구할게. 얘 뜻이 뭐야? 얘 뜻을 제발 이해 좀 해야 돼. X제곱의 평균. 얘를 확률이랑 곱해서 더하세요라는 뜻이잖아. 선생님 근데 왜 굳이 뒤에 걸 먼저 한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왜요? 왜 분산식은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평균은 무조건 구해야 되거든. 어차피 구해야 돼.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 구하라는 거야. 첫 번째 식이든 두 번째 식이든. 그리고 네가 이걸 구해야 편차가 정수인지 편차가 정수가 아닌지가 보여. 저 항상 뒤에 걸 먼저 구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구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봐봐, 여기서 이제 편차가 여기서 이제 이거 뺀 거거든? 분수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거 쓰는 거야, 이거 쓰는 거야. 편차가 분수가 나오니까. 와우, 귀여워. X 제곱 구할게. X 제곱은? 1, 4, 9, 16. 얘네 평균이야, 얘네 평균. 제평. P랑 곱해요. 그렇지, 얘랑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랑 곱하고 곱해서 더해야 되고. 네. 할게. 이 x 제곱은 할게. 30분의 1 제곱은 254. 오케이. 이제 이렇게. 그럼 얘가 17인 거니까 98 되고 98 하면은 354가 되는 거야. 30분에 354. 이렇게. 되겠지? 이거야. 와우. 일단 이렇게 냅둘게. 냅두고
됐어. 이제 이거에서 이거 제거 빼는 거야. 30분에 10이야. 30분에 16이야. 30분에 16이야? 몇 개? 분산은 여기 30분에 354에서 이거 제거 빼는 거야. 9분에 100. 아. 오케이. 어? 2시 넘었네? 야 빨리 빨리! 야 수빈아 빨리 가서 영어 가야지 영어! 어 영어 가야지! 2시 넘었어요? 어 빨리 영어! 아 잠깐만. 뭐야 몰랐네. 잠깐만 나 집중을 했네? 잠깐만. 부산 게으려. 어려워. 아직 저희는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지금. 제일 큰 위기야. 중학교 4학년 때 하던 건데 맨날 어? 아 에바다. 에바예요. 아니라 그 연습해. 오케이. 아니야 이거 아니, 연산이야. 연산이 익숙하지 않아요. 어 연습 아, 익숙하지 않아서. 어 그런 거예요. 빨리 외워. 네. 제발. 완성 가고. 쌤 다음 주. 그리고 개념도 안 갖고 오면 참 큰일 난다. 말렸더니 무조건 껴놔. 네. 알겠지? 아, 맞다. 개념도 갖고 와. 것 같아요. 어 그냥 갖고 와야 돼. 그래 꼬나준다. 쌤 단톡 빨리 알려주세요. 나도 까먹을걸? 아 인지에 뛰어나요. 내가 까먹는다니까. 아 나 그 결제. 응? 결제? 어 맞다 맞다 결제 찍었다. 쌤 근데요 저번에 일주일 빠진 거 학원비에서 빼나요? 아 당연하지. 아 진짜요? 어 빠진다고 했잖아. 아 그래요? 응. 저 공채는 어떤가요? 뭐라고? 공채? 아 공지 주지 마세요. 그냥 갖고 가세요. 네. 아, 아 고생했고. 오케이. 아, 얘들아 분산 구하고 연습해라. 네. 못하겠어. 아, 그게 뭐 어렵냐? 평균 구하고. 아 그거? 그거 뜰 수 있지. 나 지금 껴줄까? 어, 갖고 와. 어? 아빠 짐 챙겨서 빨리. 영어 빨리 가. 영어 빨리 가. 어. 나갈까? 이거 안 춥냐? 안 춥다. 잠시만. 우리 또 하고.